딱 되면 이렇게 아이고 형님 있다 형님 있다 센터 멍기로 형형 센터 가운데 앉아 형님 내가 그쪽 화장이 좀 나려고 있어 오케이 센터 부담스러운 아이 앉아 코트 오니까 또 고기 들어오네 바로 육회 육사실이 바로 들어왔네 이게 또 뭐야 술 많이 먹었어요? 아니야, 나 술 좀 얼굴 먹어. 빨고신데요? 아, 얼굴이 예뻐요, 얼굴 봐봐. 안녕하세요. 네. 학수가 또 친해지고 싶다고요. 저 팟빵은 안 해봤대. 안 해봤대. 학수씨가 저희 또 북미랑 저 우결했던 맞죠? 그치, 왜 결혼 안 했어요? 예? 왜 결혼 안 했어요? 안 맞는 게 있나 보지. 안 맞았어. 시합이. 첫 만남인데 또. 그래야만 친해져. 아픔에 또 아픔이 있으세요. 형님 결혼 꼭 하세요. 그래. 아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진결하다가 이게 진결하다가 이게 좀 안 돼서 좀 헤어지게 되면 이게 좀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아 너무 많죠 형님. 아 그 고민 좀 털어놔보세요 형님. 아 난 진짜 아 제가 진짜 진지하게 아니 이게 좀 약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많죠, 예.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름이랑 가끔 싸우거나 그래도 뭔가 쇼윈도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척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약간 좀 저기 한데 일단 그냥 냉정하게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 솔직히 후회했어요? 했죠. 아 일단 한 걸 후회했어요? 그럼요. 아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배가 있네 여기. 그렇지. 바로 앞서 한 사람 있네. 진경. 앞서 갔다고 하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도 앞서 한 분도. 아 맞아. 요즘 너무 헤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약간 불안해요 형님. 예. 맞아 불안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진결의 끝은 파국이에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형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를 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형님도? 사귈 때는 뭐 약간 세상 순수하게 약간 좀 뭔가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헤어지면은 사람들한테 좀 너무 입방아에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니노 좀 인사 좀 해라. 아, 이노. 어, 괜찮네. 안녕하세요. 추명인가 지금 그림 아닌 거 아, 이노가 괜히 너무 이러고 있네. 괜히. 아니야, 인사 했어요, 형님. 아니야. 고맙습니다! 111개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든 나 좀 오신 거야, 지금? 해라. 아니, 뭐 며칠 전에 불러서 왔어. 나는 씹었는데, 카톡 그냥. 안 봤어, 그냥. 잘했어, 그래야 돼. 토요일 날 형님 뭐 하세요? 그때 왔을 때 나는 그냥 아예 안 받고 그냥 씹었거든. 일십 했더라고요. 일십 자체를 안 했어, 그냥. 아예 안 읽었어. 일이 안 없어지게 그냥 일을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들 읽었네. 형님 근데 아예 봤어요. 저도 카톡 글 붙잖아요. 이게 지금 알았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야. 아 그래? 이 코트 형이 진짜 있어 카톡에. 나 봤어. 나 일부러 안 봤었어. 형님 오늘 토요일에 일정 있으세요. 일심했더라고. 근데 보이스톡 하니까 받으신 거야.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전화까지 안 받을 순 없더라고. 전화까지 안 받으면 얘가 오해하니까. 아유, 지금 또 방송 보고 있는데 또. 아니 난 이 새끼랑 방송만 하면은 난 뭐라 해야 되지 남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편집자들한테 이게 뭐 모자이크 걸라고 해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그쵸. 말이야. 아니 근데 여기 다들 뭐 얻는 게 있어서 없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방송 거의 꽁이야. 맞아요. 올리지도 못하고 올려봤자 태어나고 맞아 모자이크 처리하면 또 족같고 하니까 맞아. 안 올려 그냥. 맞아 근데 유튜브에 못 올려요. 세아도 진짜 십세야. 그래서 내일 방송이 뭐 어그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세아 자리가 여기니까 세아 딱 앉으면은 여기서 얼굴 많이 움직이지 말라 그래야겠다. 모자이크 딱 박아놓으면 되잖아 맞지. 편집자 진짜 너 개도가다. 움직이는 게 존나 힘들어. 아, 그거 맞지. 편집 손 많이 가니까. 아, 저는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예. 모자이크 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까 얘기하더라고. 코트가 모자이크 했다고 약간 살짝 삐뚤다 사상을 사겠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 형님, 그 이제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전화했는데 바로 왔잖아. 그지. 네, 근데 뭐 전화까지는 씹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오게 되는 거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세아가 초창기에 좀 많이 챙겨줬었고 또 같이 방송 진짜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너무 갑자기 날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손절해버리거나 그래버리면 속보이고 하니까 너무 속보이잖아. 아, 그래서 이런데 살짝 나오면서 아 난 널 손절하지 않았다 아니다. 어 난 손절 안 했어 난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거리두기 1단계만 한다. 아 1단계 1단계 유지네 그냥.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없어. 난 편견 없이 그냥 너 그렇게 사람 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할 땐 안 나가.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러니까 대세는 존나 감동받던데. 그러니까 속마음은 3단계인데 1단계야 거든. 민심 사는 용도야. 아 민심 용도. 예. 그거야? 아니 맞다 그 아까 대세가 그 얘기하던데 형님 비글즈 들어간 거 자기가 순수 다리 다 놔줬다 거의 꽂아줬다 이게 개소리죠. 개소리게 왜 개소리냐면 철구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번 나도 이제 좀 크루 활동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뭐 세아가 야 뭐 비글즈 코팅 하고 싶다는데 바로 넣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디션을 이제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나는 이제 남순이 그 저기였지. 맞아. 아 그쪽이었지. 남순이 위에서였지. 거기서 이제 역배가 안 터졌었으면 난 지금 비글즈 안 들어갔었었지. 아마. 맞아. 근데 이제 뭐 자기가 뭐 대단히 뭐 무슨 아니 뭐 지가 얘기하는 걸로 지가 꽂았다 했어요. 지가 꽂았다 해가지고 자기 말씀 못 들었대 비글즈를 왜
리포트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엄청난 기여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언제부터 미국 지나가면서 엄청 얘기하더라고. 아직 아빠. 이 새끼 못 내려놨어. 정신 같은 새끼. 내려놔야 되는 거를 더 내려놔야 돼. 과거에 젖어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젖어있어요. 흠뻑 젖어있더라 아까 보니까. 확실히 내려놔야 되는데 아싸리 그 갓성은 그 크루 애들도 얘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부천연합 같은 데 갔다 와야 돼. 맞아. 고생을 직살나게 해야 돼. 아 다시 왔나. 앉아 앉아 앉아. 왔어. 마스크 쓰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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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마스크 왜? 야 너 많이 움직이지 마. 머리는 해야 되니까. 아 많이 움직여. 얼굴 많이 움직이지 마. 걸려. 모자이크 해야 되잖아. 아씨 개새끼야. 어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 오늘. 야 근데 또 코트용까지 오니까 꽉 차네. 화면이 꽉 차네. 화면도 꽉 차고 오디오도 꽉 차고. 오 괜찮아 페레라. 아니 형님 아까 주무시다 일어났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아 이제 안 먹고 자다가 바로 와가지고 시켜줘야지 조금이라도 그냥 먹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두 가지. 아 나 여기 왔잖아. 여기 왔어 앞에 육회 왔네. 저녁 육회. 아 그거 말고 또 알록 먹는 좋아해서. 아 근데 확실히 세아가 상차림이 좋네. 야무져 야무져. 형님 오늘 또 근데 이런 말씀 드리게 많은데 저녁에 할 거 없으셨나 보네요. 아니 나 할 거 있었어. 아 진짜? 오늘 있었는데 바로 있었어. 야 잠깐 진짜 세야 진짜 너 친한가 보다. 오늘 할 거 있었어. 나 이제 술 먹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방송해야 돼. 와 진짜 해야지. 와 진짜 양이네. 얼굴 아 형 형 형 진짜 아 그러면 코트 형님 왔는데 한 잔만요. 한 잔 아이 좋다. 아 진짜 내 방송에 진짜 이렇게 다 2년만 6개월 만에 거의. 너 이제 오르면 오긴 한다. 응 진짜로다가. 어떻게 보면 너 복귀하고 메이저랑 첫 합방 아니야? 그렇지. 메이저의 기준이 뭐야 대체? 형이 나 아 아니야. 망한 형이랑 망한 형이랑 기준이지. 그치. 형이 메이저고. 아 메이저죠. 중고. 아, 그럼 씨발 우리는 우리 세 명은 뭐야? 중고 아니야? 다 중고잖아. 형님 아니 이 새끼 학고야. 이 새끼 학고 됐어. 얘가 학고면 난 뭐야? 아니, 새끼, 아니 근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심장 떨어졌냐? 에? 오늘 뭐 일 있었어? 새 와서. 아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 새 와서. 아 약간 네? 시청자 겹치는 겹쳐. 겹쳐. 세한 남캠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 난 컨텐츠인데. 아이 뭐 둘 다 잘하고 있는데 뭐. 아니 이노는 뭔가 썸네일로 보면은 뭔가 좀 약간 우울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 들어오기 싫죠? 아, 그니까 들어오기 싫은 게 아니라 표정이 뭔가 좀 되게 억텐으로 억지로 방송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 썸네일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은 벽지가 없다. 후드 쓰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벽지가 많다. 나 이거야. 딱 그거밖에 안 해. 이거 웃어라 이노야. 이노야 좀 웃어. 꿈만 받는다 웃지 말고. 아니 밑꼬리 수술하던가. 좀 올려봐 좀. 아유, 힘들다 보니까 별풍선 움직이기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노는 너무 역캠 저승사자야. 맞아. 진짜. 야 너무 많이 거쳤더라 너 보니까. 저 근데 저는 그분들 다 잘 돼요. 잘 된다고? 예. 누가? 저승사자는 아니지 다 잘 돼. 어떻게 그래? 보면은 그 딱 한 초반에만 안 되지. 결정 버튼이다 이 사람. 지금 말하면서 결국에는 잘 돼. 인상 빡스네 개새끼가. 그냥 한 말이야 이 새끼. 많이 하긴 했지. 아우 잘 누르시네. 이노가 잘 가 이게 보면은. 까닭해 까닭해. 아 잘 가 이게. 멘탈 존나 약해. 살짝 건들었더니 그냥. 요즘에 진짜 심심미약이에요. 조금만 툭해도. 발작해. 근데 아, 표정 진짜? 관리를 못해. 요즘에 나랑 나처럼 성형 많이 때려받고 마스크를 써. 아, 아 요즘에 막 그러더라고. 아 너무 왜냐면 이노가 이제 보라 쪽에서 너무 낙동강 오리알이야. 킹스맨 갔다가 무엔터 될 거 같이 약간 그렇게 했다가 살짝 이만 저기 되고 이런 포지션이 약간 포지션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 나보다 심한 간장 사실상 이 씨발놈이야 이거. 왜왜왜 갔다 이거 이 새끼가. 아 아니, 근데 나 불러줘서 간 거야 진짜로. 뭔가 노선 변경 확실하게 해야 돼. 자기 노선 확실하게 딱. 이노는 정확하게 보라 쪽이야 아니면 남캠 쪽이야? 남캠에 가깝지. 남캠에 가까운. 아직 한 번씩 보라는 세미남캠이지. 보는 사람들이 뭔가 색깔이 뭘까라는 걸 또 의구심이 드니까. 맞아. 그래서 정확히 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시청자도 없는 것 같아. 아싸리 둘이 같이 해보는 거 어때? 그루를? 너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대세클럽 들어올래? 아니 대세클럽이 그러니까 너무 근데 네가 뽑아놓은 애들이 너무 좀 급이 낮아. 아 근데 내 형들 아 형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얘네들로도 난 감사해야 돼요. 솔직히. 아, 이노가 들어가기에는 좀 네임 밸류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이노가 좀 잘 상하잖아. 너가 아예 지금 결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노랑 둘이서 딱 결성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노는 잘 할 거. 그러니까 이노랑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시작들을. 근데 리미트로 들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약간 고정이든 시청자 수든 뭐든 약간 급에 이렇게. 아, 그럴 거면은 영민이 뽑지. 어, 잘 어울리는데 영민이가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지. 대세는 자기보다 확실히 아래 있는 사람을 하는 걸 좋아해. 아~ 네. 병장놀이 하려고. 확실히 패스. 어, 진짜로. 그러니까 병 자기가 병장이 무조건 2등병만 뽑아. 돌을 이렇게 놀라. 확실히 아래. 응. 어 그럼 너? 아 대리. 조건 충족하긴 하네. 짝태훈과 그분도 저기 너 밑으로 들어갔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개건으로 개건. 40살인데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 간절하죠. 간절하죠. 형보다 3살 많은데. 와, 40살이면. 하긴 지코 형한테 단련이 돼가지고 형님이 웬만한 거에서는 다 참아. 맞아 맞아. 어, 나 그래가지고. 와. 하나씩 드릴까요 형님? 하나씩 드릴까요 형님? 아 그래 코트 형한테는 너무 고맙네. 왜냐면은 한 며칠 전에 지코 형이랑도 했었잖아. 아 그거 그렇죠. 지코 형이랑도 같이 했었고. 바로 전에 했는데. 사실 부를 때 난 거부한 적은 없어. 맞아 진짜 한 번도 없어. 만만이 형도 그렇고. 그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씨발 그만 좀 부르지. 그 생각은 하지. 저기 나와 있잖아. 형님 토요일에 일정 있으세요? 사실 무일푼이야. 여기 나와서 뭐 유튜브 영상을 올려. 뭐래. 거봐 먹을 게 없긴 하지. 감사합니다. 어. 아까 내게 했어 내가. 새야 유튜브 올리면은 탈레반 유튜브 돼버려. 아이스야 그냥. 아이스야. 그니까. 댓글 장난 아니야. 새야가 아이스는 뭔가 왜 저 새끼랑 어울리냐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좀 많지. 근데 그거를 좀 풀어나가야 돼 새야. 아 맞아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제가 시간 지나면 나가야죠. 시간 지나면 근데 또 이제 니가 잘 하면 잊혀지는 거니까. 폭 올라오면은. 아 맞다 예비 회장님 아 해요. 아 예비 회장님이 아, 그 아르메한테 109,500개인가 쌌잖아요. 1등했다고. 그게 사심이 아니라 진짜 그냥 잘해서 준 거래요. 근데 형님 아까 얘기했는데 풍 쐈더니 네가 갑자기 당일 필요 가면서 으르렁거렸대. 코트가 으르렁으르렁했다고.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네가 으르렁거려가지고 당일 필요 갔대요 바로.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으니까 뭔가 이게 좀 뭔가 부럽더라고. 아, 아 그런 거야? 여친도 견제하고 싶은 거야. 아니 친구들 내가 이제 18만 개인가 받고 아름이가 거의 90몇만 개 받았어. 와 18만 개 받았어요? 어. 나 풍 쐈 많이 못 받았었어 저번 달에는. 아 진짜로? 부러워서 여친 견제해버리는구나. 진짜로. 아 그러니까 좀 풍 쐈 많이 받더니 좀 약 콧대가 높아지더라고. 그렇게 되지. 아야. 그렇게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풍선 좀 봤다고 싸가지가 없어지니까. 바로 그러지. 아 좀 보기가 싫어 꼴보기 싫어. 아 진짜로 정신병원 들어가야겠네요 형님. 아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학수기를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그냥 그 지옥이야. 그냥 지옥이야. 여기까지 연예계 쪽에서도 이제 11월 괴담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많잖아. 우리 학수금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죽는 게 나아 형 그냥. 심해로 내려간다고? 심해도 아니야 그냥. 그냥 이제 그 친결하다가 헤어졌으니까. 아 형 얼마인데? 얼마나 받았어 형님? 나 이제 한 200일 가까이 됐지. 형님 200일 다 됐지. 오, 좀 나 300일쯤 고 좀 그게 조심해야 고비. 아 진짜로? 300일쯤. 아 근데 맞네. 내가 방송 실제쯤 살렸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안 좋은 줄 알고 기분 안 좋은 줄 알고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 아 맞아 오해라고 하네. 전혀 없어요. 형님 싫어하시는 저는 오히려 새하 방송 그 나가서 해보라고 저는 오히려 그 카톡 했었어요. 오 예. 여자친구 주는데 누가 그러는거려. 아 우리 예비를 위하여 하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와주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봐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계셨구나 나는 안 계신 줄 알고. 아 우리 예비 회장님께서 오해를 하셨네. 오해했더라고. 아, 크나큰 오해를 하셨네. 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래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또 속은 내가. 장선아 얼음 좀 더 주라. 이노는 이제 또 뭐 어떻게 뭐 활동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아 진짜로 나 궁금해서. 아니, 무슨 활동이에요 이게? 아 내가 되게 재밌게 잘 봤어. 아, 우리 형님 좋아하는데 네 방송을 네 방송 많이 봐. 아 정말요? 거기서 보면은 이노 진짜 열심히 한 달 전까지만 했어도 진짜 컨텐츠 많이 하고 네.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네, 이노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약간 좀 노선을 어떻게 할지. 저요? 아 노선을 뭐 약간 좀 내재로운 건 맞아요. 난 세아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확 근데 형님이 진짜 잘 보시는 게 확실히 인터넷 방송 진짜 많이 보신 게 맞아. 내가 지금 노선을 갈 곳을 잃긴 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약간 좀 길을 잃은 건 사실인데 뭐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세아랑 같이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하면 좋아. 네, 형님 그냥? 저 옛날에 했었어요 세아랑. 아니 그러면 세아한테도 물어봐야지. 만약에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시너지 있다니까? 대표이사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이사 주고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이 있는 거야. 골라 해봐. 대표가 누군데? 아이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CEO 그러니까 CEO랑 대표이사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공동 대표라고 해야 되나? 아, 아 그러면 나 이거 하면 인호랑 같이 하겠습니다. 뭐 아, 뭔데? 정말 크다. 대세는 김인호 가능해? 아, 닉 바꿔야 되지. 야, 앞에 대세 이게. 그 문화 좆같던데. 아, 아, 닉변은 근데 좀 너도 닉네 바꿨지? 안 바꿨지. 아, 너 안 바꿨어? 안 어, 그래. 자기 그건 유지를 해야 돼. 왜냐면 사실 그런 거야. 자기 시그니처 있어야지. 아, 딱 말할게요. 인호는 안 바꿔도 되는 조건. 인호는 그래도 네임이 있으니까. 엑스 대구동생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엑스 클럽의 후원회장 예비회장이 있습니다. 와 나는 눈안에 하면 인호나 또 갑자기 불러야지 몇 명에 싸줘야 하루에. 아니 아까 물어보니까 저분께서 그 대세 크루원들한테 몇 멍게 싸준대요. 그니까 최소만 개 짝도도 안 계약금 들어왔잖아. 계약금 들어왔네. 어, 그래. 왜냐면 근데 또 대세가 이제 뭐 혼자 이렇게 또 이끌어가는데 좀 뭐랄까 좀 벅찬 부분이 있으면 또 메꿔줄 수도 있는 거고 닉 안 바꾸는 조건으로 둘이 해가지고 2MC 같은 느낌 그러니까. 킹스맨 맨키로 하면 이모도 할 수 있을걸? 예 MC 하는 거 봤잖아요. 옆에서 맨날 맞아용이야 아. 이 새끼. 아 맞지 맞지 그치 그치 누나 맨날 이지라 팔짱 끼고 맞지 맞지 그치 그치 MC보다 약간 악기 맨키로 이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형님 맞죠? 아 옆에서 근데 취임새. 그것도 뭐냐면 이제 멘트를 딱 이제 세아가 쳐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딱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멘트를 좀 섞어줬는데 그쵸 그쵸 맞죠 맞죠 이거 하면은 너무 맞아용이야. 그럴 거면 리액션 아줌마 시간대 만화짜리 불러서 그치 너도 BJ인데 너 BJ인데 그래 트위터 대치야 딱딱만 하고 리액션이 대구동생님 걷길 걸으며 멘탈 회복하시죠 이모형님 느낌 키워 기회는 선택의 차이다. 와 이모한테 약간 선택을 잘하자 하시죠. 아 근데 이거는 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욕하네. 아, 형님 무엔터 요즘 뭐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형님? 안 돌아가. 기계 뭐 기계 멈췄어. 아 최곤이랑 그래도 많이 하던데. 아 이거 그러니까 쿠로원끼리는 한 명씩 이렇게 하는데 김준단은 또 멀리 살고 하다 보니까 단체. 아 너무 둘이만 붙어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동준이가 좀 요즘에 컨텐츠를 어쩔 안 해가지고. 아 크로 컨텐츠? 아무래도 수장이 좀 멈춰있으니까. 비글즈도 지금 비상 아닙니까? 비글즈? 비글즈 네. 지금 살짝 비상이긴 네, 하지. 비글즈 뭐 하잖아. 그건 최근이니까. 며칠 안 됐으니까. 형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나? 여기저기서 저격 막. 형 힘들다고? 하나도 아 오늘 내가 사실 오늘 방송 개인 방송 했었어야 되는 게 네. 정배우를 사실 오늘 좀 내가 좀 반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형님 입장 내가 알기로는 그분 그 배우분이랑 형님이랑 제가 알기로는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그런 맞아. 친구 아니에요? 아니 서로 그냥 이렇게 투닥거리는 거야. 영상도 봐도 뭐 그렇게 나는 사실 뭐 잘못한 게 없잖아 딱히. 근데 이제 지가 하도 그동안 2년 동안 나한테 까여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 왜냐면 왜 맨날 쳐맞고 있냐. 그 새끼도 팬이 있어. 신기하지. 아, 그 새끼가 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코트가 맨날 이렇게 까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냐. 그래가지고 반박 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별로 나는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건 없던데. 어, 그래서 댓글 달았어 거기다가. 뭐라고요? 오늘 방송에 똑 까줄게 씨발려나 이거. 난 사실 그거 보고 되게 무서웠어. 아 냉정하구나. 왜냐면은 봤어. 그때 철구랑 형이랑 정별이랑 그때도 막 형님 걔가 되게 막 철구를 저격을 왜 했냐면은 왜? 생각을 해봐봐. 철구를 진짜 좋아하고 뭐 성공한 철박이니 뭐니 해도 어쨌건 레카차잖아. 근데 이제 철구를 저격을 안 하고 이제 좀 철구만 저격을 안 하고 있어버리면은 약간 어 왜 철구만 저격을 안 하냐 안 하냐는 오히려 반발이 어 왜 철구는 레카차를 안 하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어, 지도 어쩔 수 없는 시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새끼 이미 기능을 잃었어. 아 근데 생명주 끝났어요. 끊겼어. 그래 이제. 지금 사람 새끼 적이 너무 많고 끝났어. 그러니까 약간 발악하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든 조회수 빨아먹어. 마지막 여기 정병한테 까여본 사람. 난 너밖에 없어? 난 저는 없어요. 뭐 한 번 까였던 것 같아. 올라가지고. 아니 그건 루머 아닙니까 형님? 루머지 그거는. 바로 잡아달라고 안 했죠. 근데 아 근데 본인이 근데. 이 사람은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했는데 모르겠다고 네. 하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엄청 커요 자체가 그치 기분 나쁘지 일단 엄청 사실이 아닌 걸로 하니까 사실 아닌 걸로 얘기하는 사실 세아한테 가장 큰 피해를 줬던 레카차는 이제 그 뻑가라는 애야 근데 그분이 저, 어떻게 보면 정배우보다 더 파급력 있잖아요 그치 뻑가 그분이 구독자가 얼마 왜 저를 싫어하냐면 뻑가님이 썸네일이나 그 사실이 아닌 걸 좀 가장해서 해서 제가 저격을 한번 했어요 저격을 한번 올려가지고 수정을 해라. 이거 사실 아니다. 내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때 내가 심지어 또 이제 근데 좀 조용히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네가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사건 터지니까 바로 물어버린 거지. 족대발의 개새끼야. 그런 거 같지. 맞아, 맞아. 약간 배우가 뻑가한테 그게 있어. 열등감 같은 게 있어. 아 그런 거 있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계통에서도.
근데 좀 약간 뻑가님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잘 말하는 것 같은데 정변은 좀 약간 자기 주관적이야. 자기 주관이 섞여 들어가지. 방송에서 욕하고 그러지 그냥. 뻑가, 뻑가 씨발 새끼라고 욕하고 그러지. 제가요? 많이 했죠. 아, 욕 많이 했어? 배들이 틀려 다 참았어요. 진짜로다가. 감정을 실어면 안 되는데 감정 실어버리네. 하여간에 남의 그림자나 쫓아다니는 새끼들 그 친구 괜찮은 새끼들 못 봤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진짜로 객사합니다. 그니까. 아, 맞지. 지옥가 그 개새끼들. 객사, 진짜 불만나요. 돌아와. 좋다. 야, 얼마 만에 술 먹어요? 나 술 오랜만에 먹지. 나 그 철구 장례식 때 그때 술 먹었었나? 어, 그때 술 먹고 조부상 그 장례식 갔었을 때. 아, 비거지 멤버들 다 갔다면서요? 어, 다 갔지. 난 못 갔어. 너? 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산에 그 당시 이제 그 봉준이랑 결혼식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은식 결혼식 그치. 갔었던 멤버들은 이제 가깝고 해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BJ들이 조부상에 가는 게 사실 약간 오바긴 해. 근데 그래도 이제 같은 크루니까 내가 할아버지기 때문에 나도 처음에 잘못 보고 부친상인 줄 알고 코디한테 연락처 물어봤어. 그럼 무조건 거의 무조건 그 위치도 철구 그 그냥 어떻게 되냐 물어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그날에 방송 끝나고 새벽에 가기로 했는데 차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안 받더라고요. 고맙다 하고 왜 이거 안 받아야 될까 오지도 않은데 왜 받냐고 미안해서. 근데 이게 전혀 문제될 거리가 아닌 게 사실 이제 또 이제 조부상 같은 경우는 진짜 여건이 안 되고 하면은 못 가도 조부상은 이제 원래 공룰이 친구들은 안 가도 돼. 친구들 원래 안 가는 거야. 맞죠 형님? 맞아 맞아. 여태 보면 또 빌리즈 같은 것도 가족이기도 하고 또 여건상 이제 또 부산에 가고 가까워서 그렇지. 이제 간 거고 결혼식에 대해서 막 말갈부 할 그게 문제 건덕지가 전혀 없어. 부모님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형님 근데 채팅창 글자 보이세요 형님은? 안 보여요. 조금 더 크면 좋긴 하죠. 조금 더 보이죠. 나도 안 보여. 아니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나 34살. 아, 그러니까 팔구보다 두 살 많구나. 87 형님. 나보다 두 살 형님. 보이긴 한데 좀 희미하긴 하지. 아 이제 잘 보이네. 아 너무 시원하네. 야무지게 키워버려. 아이고 좋네. 조부상은 얼굴 봤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도 됨. 그렇지 그렇지. 잘 보이니까. 아, 너무 잘 보이네. 아 좋다. 야무지네. 그러니까 한 6배월 깨야 돼. 저 정도 돼야지. 형님 오늘 요즘 좀 근황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뭐. 나는 뭐 늘 똑같지. 이렇게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진짜 행복한 건데 늘 그 자리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맞아 맞아. 별다른 일 없이. 형님들은 지금 노도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당간당 자리 비우면 안 되는 자리. 아까 방금 살짝 보면서 보니까 얘 무슨 뭐 600달인가 700달이 가지고 뭐 술 먹방 했었다고 하더라. 아 간당간당해. 왜 혼자 술 먹방을 6, 700명 데리고 있어? 나는 요새도 뭐 너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아~ 그럴 거면 방송 끄고 먹지 그냥. 그러니까. 그건 낫지 않아? 뭐 양치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양치하는 거 뭐로 보여줘. 어쩌면 평생의 수건이야. 진짜. 왜냐하면 위치 올라가고 싶고 고정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거기 자꾸 벽에서 막히니까 뭔가 노도는 이미지 변신을 해야 돼. 그리고 품이 안 터지면 무조건 갬방이야. 아, 이 새끼 여자를 너무 이용해. 여자를 맞아, 너무 맞아, 이용하는 맞아요. 게 그게 문제 같아.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거쳐왔던 역캠들 딱 보면은 사실 지금 아까 뭐 잘하고 있는데요 하는 거는 쥐들이 잘하는 거지 이 새끼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쥐도 어차피 그들로 인해가지고 잘 된 건데.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가 뭔가 그걸 자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싶진 않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러니까 출구 없는 방에서 혼자 그냥 두드리는 것 같아. 아, 나오지 못하고 있어. 맞아 맞아. 달력이 안 깨져. 병아리가. 형님 비유가 딱 맞네. 혼자 발버둥 치는 거야. 여기 지옥이네. 여기 지옥이네. 고정이 늘라면은 사실 이제 뭐 어떤 그런 활동을 하긴 해야지. 맞아. 네가 잡으라니까. 난 괜찮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맞네. 아니 인호랑 같이 하면 나도 그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케미가 맞을 것 같아. 맞잖아. 오 기간지러. 아참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어우 기가 왜 이렇게 간지러. 우리 대세는 김인호 한잖아 지금. 아유 대세는 김인호 인호가 참 그래도. 아 그래도 인호가 가오가 있으니까 닉은 바꾸지 말라 그래. 그렇지. 닉은 바꾸지 말고. 하나 같이 하던가. 아 지금 근데 이제 멤버로 두 명을 픽업해 나긴 했어요. 아 진짜로? 햄버기랑 전수찬 김오찜에.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 세네. 이누야 어때? 괜찮지 않아? 아 왜 그러시는 거야? 아니 내가 들어갔으면 아니, 좋겠어. 아니 형님. 내가 들어가서 네. 뭔가 좀 여기서 이제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어. 제대로 된 크루 활동 못했잖아. 아, 아니 맞아요. 아니 일단 아, 일단 111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 위에서 하는 말이야. 너 진짜 제대로 된 크루 활동 못했잖아. 일단 대세는 오케이 한 거 아니야. 그지. 립밴을 안 해도 오케이 한 거 아니야. 오히려 눈치 보는 거지. 이해는 이노 선택 아니야. 이노가 오고 싶어야 하는 거지. 세아도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지. 아 근데 맞아. 나 제대로 된 크루 활동을 해본 적은 없는. 근데 어. 아, 좀 아형님 좀 천천히 좀 생각해 볼게요 형님. 그러세요. 아, 이동하니까 뭔가 코트 입장에서는 뭔가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간잼이다. 이 새끼가 아니라 이 새끼 간잼이 새끼네. 알겠다. 뭔지 알아요? 뭔데? 남순이가 한 번 더 불러와줘 뭐 할까봐. 아하! 에이! 아, 딱 그거네. 아, 아니요! 간절하십니까? 기다리고 있네. 간절하죠. 땡큐 씨발 내놔. 그래. 아유 남순이랑은 뭐 한 거 언제든지 또 할 수 있고 다 그거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유명 크루라 그래서 그렇게 막 뭐 다 좋은 거 없어. 아. 유명무실한 것도 되게 많아. 어 그래요? 어 힘든 것도 많지.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지 뭐. 그 등장만인데 그냥 코트볼에 막 올라가면서 욕 존나 먹는데 아. 그것도 쉬운 거 아니야. 아 맞다 형님이 욕 진짜 많이 먹죠. 그럼 나 욕 많이 먹으면서 그냥 이거 그래서 거의 처음에 막내였잖아. 아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지. 아유 감정 쓰레기통이었어. 그럼 그러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 맞아. 아 욕 진짜 많이 드세요. 처음엔 존나 서운하고 족 같았다. 왜 가만히 있는데 열심히 하고. 아 그리고 솔직히 드리퍼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곳이 어딨어. 아 맞아 맞아. 맞잖아. 아, 맞아, 맞아. 난 드리퍼 하면서 탱커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그런 거 상처받으면 나 혼자 힐링해야 돼. 거의 로드오그야. 이발. 저거 했어. 혼자 다 해. 이발놈들이 몸만 까면 그냥 코트 버려야. 맞아. 맞아. 근데 존나 족같더라고. 근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게 별로 얘네들이 의미 없이 하는 말이더라고. 아니, 코트야, 우리 아빠 보는 거. 나 머리부터 말끝까지 으름 깠네. 아, 그걸 또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지. 아, 근데 원래 이제 그 크루든 뭐든 모임에서 드리퍼가 제일 귀해요. 아, 그래 좋잖아. 비글즈는 진짜 전원 진짜 멤버가 귀해. 다 10만 명 다 찍었잖아. 그치, 아, 맞아요. 그래, 이거 진짜 그러니까? 미친 거야. 역사적인 건데. 못해,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크루가 없지. 그럼. 진짜 부럽지. 나 진짜 비글즈라고 진짜 난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네가 무슨 뭐 큰 역할 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아가리를 털어. 했잖아. 아니 꽂았다 했어. 꽂았다 했어. 통신 새끼야. 내가 성관자 얘기 들어봤거든. 아니 꽂았다 된 거야. 이 친구 된 줄 알아 개새끼가. 너도 사실 거기 들어가는 거 예비였어 너도. 원래는 멤버가 그게 아니었어. 이 새끼 뭐 지가 뭐 된 것만이 아까부터 자꾸 아가리 털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자기가 비글즈 전 멤버로서 내 진짜 꽂은 거다. 그렇지. 이런 거니까. 너 찬영 너 찬영보다 미치야 이 개새끼야. 지가 어떤 활약을 했다고 빙신 같은 새끼가. 비글즈 이때도 사실 지한테 고정시청자도 별로 안 늘었었어 이 새끼. 아 맞아 그 맞지. 새야 개인 방송 거른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 네가 방송 잘하던가 빙신 같은 새끼야. 근데 진짜 그때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모든 걸 다 알아. 야 근데 이것도 팩트야. 맞아. 아니 형 알았으면은 지금 우리 이 말 다 믿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야, 또 코트는 씨발 했지. 그치. 코트는 씨발 새야가 꽂았대. 그래서 양쪽이 잡아야 새야가 보태준 건 딱 그거야. 코트 형도 크루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아, 이걸 그냥 전달만 해줬어. 네가 생각해 봐라. 이 정도였지. 그냥 우체국이구나. 전달만 그 정도였지. 아니 씨발 근데 팩트를 말하면 어떡해. 아니 정확해. 내도 형. 아니 이 새끼 복귀하고 나서 너무 막 입맛을 많이 다시더라고. 한잔 하시죠. 아니 근데 구설수 없이 진짜 방송 계속 꾸준히 하면은 뭐 다 지나가는 길이라고 난 생각해. 우리가 하루 이틀 방송할 것도 아니잖아. 그럼 1년이 할 거야. 한 거 아니고 평생 할 건데 뭐. 맞아 평생 해야지. 그럼. 야 코트 형님은 근데 아프리카 와서는 사고 안 쳤다 그치? 와 좋은 말 해주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네. 진짜로 사고를 치고 나서 진짜 그 밑바닥을 쳐보니까 나는 그때 유튜브도 없었단 말이야. 영종 다고 나니까 아무도 없고 거기서 이제 막 주위 사람들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사건 사고를 치는 데 있어서 약간 나는 그게 있는 거지. 무섭지? 너무 무서워. 드라마. 아니, 너무 무섭지.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코트 형님이 옛날에 아프리카 오기 전에 좀 방송 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이미지는 솔직히 좀 자극적이고 그 독불 장군 거의 그냥 고집 완전 세고 좀 사건 사고도 좀 있고 근데 아프리카 넘어왔는데 너무 한 번에 확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비글즈 딱 들어가면서 진짜 완전 바뀌었지. 약간 인간미 그치. 있고 뭘? 방송할 곳이 없는 거야. 아프리카 말고는 방송할 것도 없고 거기 그 당시에는 뭐 스위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6개월 동안 방송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힘들었지. 아 힘들었어요 형님? 너무 힘들었어. 난 거기서 이제 유튜브 방송 시작하면서 0달에 시작했어. 아프리카 맞아. 옛날 영상이 유튜브에 없어.
어, 아프리카 할 때는 아프리카만 있었어,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사고 치는 데 있어서는 뭔가 가끔씩은 이제 반사회적인 발언 같은 걸 목구녕까지 살짝 올라와. 어, 근데 막 패드립도 가끔씩 올라오는데 살짝 멈추는 거지. 아, 이러다 좆된다. 내 속에 브레이크가 있어. 어. 난 그래도 형님 어디 있었던 게 그런 거였는데 뭐 영정 당해도 할 말 자기 할 말 다 해. 막 페북에 저격 돌리고 와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일당백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멋있었는데 그래도 형님이 약간 두려움이 있었나 보네요. 그치 난 너무 두려웠지. 이게 뭔가 좀 채워야 돼 자기 안에 그 좀 뭔가 이렇게 억제기를 둬야 돼. 고투가 영정국 정조대를 차야 돼. 아 새끼는 자 당근이 해야 돼. 이 새끼는 정조대. 이 새끼 차긴 차야 돼. 야 이 씨발 약간 순대맥주 당근이 해야 돼. 막말로 이 새끼는 2년 동안 휴방 안 해야 돼. 어 너무 많이 쉬었어.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들. 트젠 분들 중에서 다시 남자가 되고 싶은 분들 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 진짜 이 새끼는 이제 네. 그만 쉬어야 돼. 세월 합체한다고? 아 어, 같은 수술대에 눕자. 태국 한번 갔다 와야겠네. 사실 세아가 좀 왜소하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난 그렇게 뭐 특별하게 성욕이 있거나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여성 좀 이렇게 좀 건드리려고 그럴 줄 몰랐었지. 야 걔 이 여자 존나 밝혀. 야, 여자 존나 밝혀. 여자 존나 밝혀. 씨발 오늘 너 왜 이래? 조그만 놈이 영자를 더 밝혀. 형님. 아니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당연히 너무 많으니까. 너는 왜 오늘 팩트만 말해? 원래 그래. 재밌으려고. 자, 역시. 중량을 꽂으면 없는 얘기 안 하더라고. 맞아, 맞아. 있는 얘기만 해. 맞아. 반말을 못해, 그래서. 반말을 못해, 그래서. 있는 말만 해. 세아도 막 여자들, 막 역행들이 많이 합방해가지고 여자 안 박힐 것 같은데, 진짜 알탕이야. 아, 알탕! 알탕이야. 알탕. 맞아, 맞아. 와. 그래, 이제 여자 적당히 밝히고 그래라. 그래. 그게 이제 네 길이다. 그렇지. 키키키키키키키 기절하겠다. 딱 말할게. 지금 보고 있는 방송 BJ들 남자들 많을 거예요. 네. 너넨 안 들켰을 뿐이야. 그건 맞지. 맞지 맞지. 아, 만찬합시다. 예. 잔. 아니 코트 형님도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멤버가 이제 남자 멤버들이잖아. 만약 여자 멤버 있었어도 왔어요, 형님? 여자 멤버 있으면 난 더 좋지. 오, 진짜. 오, 그럼. 이해해줘야 돼. 컨텐츠적으로는 다 이해해. 아, 난 요즘 뭔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롭고 싶어. 오, 진짜. 아, 진짜로? 어. 아니 형님, 그게 이제 그 시작이에요, 형님. 불화의 아, 시작이에요. 아, 형님. 질려서 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아, 좀 좀 그래. 그러면 또 싸우지 않아? 사실 지금 좀 소강 상태죠. 아, 그치. 이벨지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 만나 더 배풍도 시즌 더 잘. 아 근데 나는 아까 배풍선 듣고 깜짝 놀랐어. 코도 잘 돼야 되는데. 식만. 오, 나 깜짝 놀랐어 솔직히. 아, 한자 하시죠. 또 한자 있습니다. 아까 1,110개 감사합니다. 얘기하니까 코트가 또 여기 표정 안 좋아지긴 하네. 배풍선 얘기하니까. 오, 진짜 깜짝 놀랐네. 근데 학수가 진짜 진의 또라이급이네. 너 뭐나 짜서 해라. 그래. 잘하잖아. 어쨌든 그 얘기 뭐라도 해야죠. 예. 아 학수가 진행을 잘해? 뭐 질문. 아 그게 질문을?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러니까 신선 100개 감사합니다. MC야? 아니야. 좀 뭐야? 나 또라이야? 또라이야. 아니야 뭐냐면 그냥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게 뭐냐면 방송할 때는 계속해서 소재거리를 던져야 돼. 아 그렇지. 뭐냐면 계속 던져야 돼. 이 사람한테 궁금한 거 이 사람 얘기하게 이 사람 얘기 계속 던져야 돼. 그래야 방송이 진행이 돼. 안 그러면 그게 학고 마이너야. 중간다리 이렇게 무슨 맞아. 계속 던져봐. 그것만 해도 솔직히 웬만한 그냥 평타 치는 그걸 누구한테 배운 거야? 봉준이한테 배웠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봉준이였어? 아니 무인턴 아닌데 이제 봉준이가 이제 좀 많이 방송을 많이 했었지. 아, 봉준이랑 같이.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봉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던져줘 그냥. 영, 내가 대답할 건덕질. 맞아. 근데 그것만 해줘도 방송 진행이 되잖아. 그건 맞아. 연구를 많이 했네. 그럼 사실상 시조세크루에서 지금 서열 2위라는 얘기네. 근데 이제 조세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하두고 저는 또 이제 제 방송 들어가지 얼마 안 됐잖아, 그지? 얼마 안 됐죠. 아, 나구나. 자 여기서 뭐 조세 문제점이 뭐야? 솔직히 말할게요. 근데 전 이거는 조세 방송에서도 얘기해요. 왜냐면은 아직 진행이나 이런 게 좀 미숙해. 아, 근데 내가 보기에도 미숙하다는 거는 조세 팬분들도 아는 부분이야. 매끄럽지 못하다. 왜냐면 근데 나는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 있냐면 조세 팬분들도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제 느껴요. 뭐냐면은 진행을 조세가 이제 컨텐츠를 형들도 알겠지만 원래 이제 똥꼬쇼는 아니 약간의 기라가 노잼 새끼라 그래. 맞잖아. 말이 많다. 또 맞잖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컨텐츠 위주로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안 돼. 사회가 좋다.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 던져볼게. 이노 있으니까. 이노가 진행 잘해. 조세가 진행 잘해. 아 진짜 왜 그래. 나는 이노. 그런 걸 좀 줘. 이노 나는 이노 같아. 아나 왜 말할게. 도찐개친. 근데 나도
근데 인호가 좀 더 나. 아 이걸 더 깔끔하잖아. 그래 짬이 있으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인호감은 뭔가 깔끔해 멘트가. 그런 게 아, 있어. 아 그건 있죠.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조세아 잘하는 거는 약간 많은 크루원이 있어도 리더십이랑 챙기는 거는 좀 잘하는 거 같아요. 맞아. 근데 여러분들 방송은 어차피 결국엔 시청자야. 맞아. 맞지. 맞아. 조세 방송하는데 컨텐츠인데 5천 6천만 보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 그렇지. 뭐가 미흡하면 딴 게 매력이 있는 거야. 맞아. 냉정해. 본인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쫓아가는 거지. 맞아. 어찌 보면 여기 다 지금 좀 뭔가 솔방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네. 맞지. 맞지. 애매한 사람들이 좀 모였다 이 말이네. 아니 다 정하는 거 빼야죠. 조명 그 맞아. 빼야죠. 이누야 잘하자. 어우 잘해야죠. 에이. 네. 아우 저 새끼 왜 저래? 네,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이 토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이 토크 뭔가요? 경쟁자가 누구야 이누야? 덕장님이랑 조세랑. 그냥 솔직히 말해요. 아 누가 받을 것 같아요 형님?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덕자지. 아, 왜냐면 아, 왜냐면 선한 영향력이란 것도 있고. 아 맞아 그것도. 어 있지. 맞아 그리고 막 되게 이거저거 많이 했잖아. 팬덤 못 움직여. 어 덕자님이 그리고 그 행사 페이나 이런 게 좋던데. 맞아 진짜. 장난 아니래. 진짜 선해서. 어 감사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거 그래서. 그렇대.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덕자긴 한데. 아 형님 잠깐 행사 페이랑 시상식은 뭔 상관이에요? 일단 아니, 그만큼 근데,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미지로 한번 해. 이거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어 이미지 진짜. 야 봐봐 덕자님은 축제나 막 이런 것도 상도 받고 막 이러잖아. 그럼 노래방 아니면 술집이잖아. 맞지. 그 너무 너무 맨날 또말 보자가. 그건 맞아. 내려가서. 굉장히 이건 맞아 그는. 근데 이노가 그런 소문 있던데. 뭐야 뭐야. 뭐야. 위치가 이렇게 위치에 따라 사람이 약간 좀 인성이 바뀐다. 이런 얘기 하는 DJ들 간에 흉흉하게 소문이 살짝 돌아. 흉흉하게? 이노가 이제 좀 이제 솔방으로 하거나 이제 뭐 자기가 컷장 컨텐츠로 이제 어느 정도 사람 많이 보거나 그럴 때 사람 봐가면서 그때는 좀 약간 콧대가 하늘을 막 그냥 승천한데 근데 좀 낮아지면 한없이 또 이렇게 쭈그러들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새끼가 그랬어요? 아니 어떤 새끼가 그랬어? 아프리카는 무슨 소리야? 왜냐면 또 코트가 호사가라서 알아들리는 소문이들이 저는 지금의 이노 모습이 제일 좋아요. 겸손한 거! 겸손하고! 야 그럼 사람이 좀 일관적으로 가야지! 야 뭐가 어떤 게요? 일관적으로 아니 위치를 떠나서 내가 좀 이제 아 내가 클래스가 좀 올라갔구나. 네.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솔직히 알잖아. 알지! 솔직하게! 뭐 두 달 전만 해도 내가 뭐 800달이 1000달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지금 4000달이 5000달이 딱 그냥 무조건 봐. 이 정도가 이제 내 고정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때 이제 태도와 그 예전의 태도가 다르다 이 말이지. 아니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진짜 몰라서 그래요 지금. 아이고... 아니! 야 봐! 너 오늘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거. 월급 표정 알지 형들. 아 이게 이해 월급 표정 이래? 이렇게? 뭐 유상무야 뭐야? 옛날 유상무 그랬잖아. 맞아. 똑같은 거 같은데 저는 진짜로. 오호, 아 진짜로. 다른 사람이 보기엔 딱 근데 말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맞겠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네. 태도 개선이 필요하네. 네, 태도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근데 형님한테 제가 뭐 섭섭하게 하는 건 아니. 와. 아니 장난으로 재밌자고 한 거지. 아 맞죠. 그럼. 이게 아니, 내가 사람이 약해지니까 한없이 약해지네. 아니 권장님 형님 오기 전에 형님 칭찬을 엄청 많이 했거든.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형님이 집 들일 때도 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좀 잘 될 때 됐어. 이렇게 할 때 내가 유쾌하게 받아들였어. 근데 지금 받아들이니까 무슨 얘기 하냐라?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아니 그거야 내가 아니야. 진짜 그런 무슨 실수한 거지? 아니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약하면은 말해. 생각이 많아져. 그때는 진짜 유쾌하게 받아들였어. 나는 이제 한방 섭외 들어오잖아. 그러면 딱 보는 라인, 커트라인 나도 이번에 정했어. 오 진짜로? 왜냐면 너무 여기저기서 막 다 보니까 거기 너 내가 맞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개방도 하고 신경 써야 돼. 막 100달이 보는 음악 BJ가 막 이렇게 막 한별이면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지. 딱 인호까지야 나는. 아 진짜로? 정말요? 아 그럼 무조건 나가지. 아 기준이네. 그럼. 근데 저번에 한번 못 나갔던 게 좀 미안하긴 했었어. 언제? 근데 시원이가 대타로 나갔었잖아. 김시 강연가. 그래가지고 그때 존망했잖아. 형님 때문에 그 컨텐츠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가정강이라고 내가 고정 컨텐츠 하려고 그랬어. 1화 막 6,000명, 2화 6,000, 7,000 봤어. 4화는 특별대수 코트 형을 불렀어. 기대감이 존나 많은 거야,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당일 취소 한 2시간 전에 해버리대? 했어.
근데 사람들이 알죠. 기대감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은 확 뚫려나. 코팅이 안 온다고 하니까 그게 좀 뭔가 그게 있었나봐. 한 1600명 봐서 거의 뭐 컨텐츠 망했죠. 야, 2시간 전에 취소한 건 사람 새끼 아니지. 이 새끼 이거 너무 치네. 뭔데, 아니, 맞잖아요, 형님. 8시간 전에 취소했어요. 아, 그치. 나 놀랬어. 2시간 전에 5만 원. 사람 새끼 아니지, 그거는. 컨텐츠 짰는데. 아, 그럼. 근데 오랜만에 또 보니까 한 2년 전에 그때가 사실 비글즈였어. 비글즈. 비글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2시간 전에 욕먹어야지. 마지막 비글즈 방송 여러분들. 아,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장문으로 보냈지 인호한테. 나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무조건 갚을게. 이랬지. 아, 비글즈 맞다니까 또. 다음 컨텐츠 하나 짜줘. 그럼 같이 진짜 한번 해보자. 한번 해요 진짜로. 나 진짜 너무 좋아. 네, 어. 아, 진짜 한번. 난 요즘 솔직히 나 솔직히 말할게. 진짜 척척 안 하고. 네. 뭔가 이게 비글즈에 들어가면 약간 그런 게 있어. 진영 논리. 뭔가 내가 무엔터 가서 하면 또 이렇게 봉 쪽이네 뭐니 이러고 또 이런 아~ 얘기 나오고. 또 뭔가 좀 눈치가 솔직하게 보여.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고정이 막 많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메이저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방을 나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되나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은 여기저기서 불러주면 난 오히려 좋아. 아, 진짜로? 어, 이 새끼 빼고. 이 새끼가 같이 하면은 나한테 도움 될 게 없잖아. 아, 유튜브도 모자이크 모자이크뿐이야. 모자이크 해야 되고 훈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건 인정해. 그래서 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뭘 그래. 아니 힘들 때 지금 나 좀 만만히 형 뭐 우리 고마워. 뽀끼 형 학수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이노 진짜 잊지 않아야죠. 야, 그리고 툴툴거려도 나와. 나는 무조건 맞아. 어. 그래서 좋은 거 같아. 툴툴거려도 나와. 진짜 쓰레기 새끼들은 그런 거야. 진대네. 뭐 이제 야 나 갑자기 진짜 중요한 일 있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없는 이유를 막 만들어내놓고 그러고 네 방송에 안 나오는 거지. 맞아. 일부러 계속 피해. 어. 그렇게 하면서 게임판도 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족같은 거야. 그건 세아이 때에서 존나 족같지. 그지 이제 BJ 칼갈지. 그지 이갈지. 아 근데 메이저니까 그런 경험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나는 좀 있어. 아 진짜로? 뭐냐면은 그래도 예전에 잠깐 그냥 반짝할 때는 진짜 많이 불러주고 했는데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이제 용기 내서. 왜냐면 알잖아 진짜 학고가 메이저 부르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불렀는데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했는데 일이 있어서 안 된대.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그날 휴방이라 안 된대. 근데 그날 다른 사람이랑 방송을 해. 아니면은 뭐 뭔지 알겠어요.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했어.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너무 되는 거야. 확실히 사람 보고 이게 위치 맞아. 보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배경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어 나 이건 좀 다음에 같이 하자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좀 뭐 그런 식으로. 학생 어쩔 수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이해는 해. 학생 방송 얼마나 했는데? 재탄생 해야 돼. 야, 2년 좀 더 됐죠. 2년 2년 이상이면은 뭐. 내가 뭐 이해는 하는데 그 속상하긴 하더라 솔직히 사람인지라 서운하긴 하더라. 엄청 봤지. 그치 맞아 맞아. 근데 그런데도 내 위치랑 상관없이 도와주는 찐 친구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 고맙지. 어 그러면 안 도와준 사람 말고 고마운 사람. 어 난 얘기할 수 있지. 한두 명 뭐 두세 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맥키미. 아 맥키미. 맥키미. 아, 맥키미 인정. 맥키미는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서. 그니까 먼저 연락하는 건 더 배로 감동이야. 약간 이렇게 말해. 친구야 뭐 친구야 식으로. 요즘에 방송 뭐 많이 힘들지. 어 나도 진짜 맥키미는 또 맥키미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잘 안 됐던 적이. 맥키미 사실상 아프리카 위인전이 나와 올라가네. 나도 나와. 힘들 때 있었는데 어 다 이렇게 이겨내고 하니까는 또 잘 될 때가 있을 거야. 언제든지 불러줘. 그래 부르면 진짜 도와줘. 근데 맥키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컨텐츠 도와주라 했어요. 근데 진짜 뭐 요새 뭐 바쁘다면서 게임 BJ들이 그러니까 아 나 그날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나 이날 말고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해주면 안 돼? 그 말 진짜 맞아. 해주면 안 돼가 고마운 거야. 화요일은 괜찮을까? 이게 아니라 맞아, 맞아, 맞아. 해주면 안 돼? 맞아. 말이 어 아니고 아니라고 자기 비는 시간 먼저 얘기해주고 굉장히 이타적인 캐릭터네. 맥키미랑 그리고 또 경민이 경민이도 진짜 많이 도와주고. 두 명이야? 고마운 사람? 뭐 많죠. 근데 뭐 대표적으로 막 경민이 맥키미.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걔네는 또 팝이에다가 자기 방송 있다 주로 잡아 자리 잡은 게 있는데 도와주는 게 또 고마운 거지. 언급 안 된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 아니네.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아니 봉준이는 봉준이 아니죠. 진짜 왜 그래요? 아 진짜 농담 좀 하자. 그게 아니라 봉준이 같은 경우는 내가 도와달라고도 얘기를 못 해요. 해본 적도 없어. 아, 너무 근데 높다, 나는 너무 높다 이거지. 그치요.
왜냐면 이제 안 될 거 아니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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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것도 맞지. 진짜 야무지게 짜야 돼. 아, 솔직히 말로. 아, 솔직히 하면은. 난 도와달라고 말도 못했어. 컨텐츠 야무지게 짜야 되잖아. 진짜 야무지게 짜야 돼. 막말로 형님도 알잖아. 진짜 메이저 부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르기 힘든 것도 있는데, 부르면 무조건 나와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나도 많이 나가서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걔네들을 데려와서 합방을 하려면, 컨텐츠를 진짜 짜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스트레스 존나 받아. 끝까지 완벽하게 짜야지. 혹시나 조짐을 진짜 돌이킬 수 없어. 맞아, 욕 못 진짜 돌이켜. 맞아, 그 말이 맞아. 돌이킬 수가 없어. 팬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수습이 안 돼. 안 하는 이만 못 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형님은 고마운 사람 있어요? 나는 많지. 아, 그럼 오. 대표적으로 한 명만 일단 골라보자. 난 세 명. 오케이, 세 명. 최곤, 철구, 세야. 너 최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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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세지. 최철세. 아무래도 합방 많이 했던 사람들이지. 최철세지. 최철세. 나 쿠니 형은? 쿠니도 솔직히 친구니까. 그리고 뭔가 서로 얘기하면 잘 통하는 것도 있고. 나는 쿠니가 불러주면 좋고, 쿠니도 내가 불러주면 내가 부르면 무조건 나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좋지. 근데 나는 카드를 안 써. 그렇게 해도 그냥 혼자 방송하기 편하더라고. 약간 그 찐 친구네. 친구 같은 그런 느낌. 철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 철구가 제일 고맙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철구가 제일 고마워. 어떤 부분에서요? 그냥 일단은 뭔가 내가 완전 방송적으로 좀 한 가지 스타일만 고수했었는데, 아예 그냥 나를 180도 바뀌게 해준 역할도 했지, 걔가. 아, 연못에 있던 놈을 그냥 바다로 내라는데. 그지. 철구한테는 제일 고마운 게 있지. 대세는 근데 뭐예요? 솔직히 지금 약간 의문인 사람들 좀 있을 거야. 세아는 초반에 진짜 뭔가 같이 방송하고 했었을 때, 그래도 나를 많이 불렀어. 그래도 같이 한 게 또 있었고. 그랬지. 근데 이제 항상 방송 있을 때만 부르는 게 씹새끼였지. 사적으로 뭔가 좀 볼라 그래도 이 새끼 연락이 안 되니까. 중시한 새끼 여자 빠져가지고. 대세는 사적에서 더 많이 부르는데 원래? 나 사적에서 많이 봐. 근데 형이 강남이었잖아. 내가 멀어서 그래. 아~ 강남은 아~ 진짜 많이 봤어. 강남은 그냥 술에 땡길 때도 그냥 가까이 있었으면 무조건 불렀다? 마만 형님 고마운 사람 있어요? 뭐 다 뭐 똑같지. 뭐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들이 고마운 거야. 그래도 한 3명 정도 대표적으로. 일단은 철구. 철구는 이제 보라판을 먼저 날 불러줬기 때문에 끄집어냈었으니까. 죄송한데 형, 그게 혹시 순위별로인가요? 순위별은 아닌데. 순위 아니죠? 3명 뽑는 건데. 3명. 왜냐면 철구는 이제 나의 그 보라 그 DNA를 뭔가 불을 지펴줬어. 넌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날 재능을 먼저 발견해서 보여줬고. 오케이. 다음은 뭐 이 새끼 일단 왜냐면 방송할 때나 안 할 때나 불러. 안 할 때도 불러. 형 여기 지금 술 먹고 있어요. 누구랑 오실래요?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 악어, 동민이 그리고 뭐 큰 선물도 소개시켜주고. 맞아. 그러니까 나도 생각할까. 악어랑 악어. 네, 나도 악어 봤었네. 그러니까 얘가 좋으면은 항상 술 취하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 그럼 이렇게 염려시켜줘. 맞아, 맞아. 그런 게 좋아가지고. 세 번째는 뭐 많지. 뭐 지금 많은데. 김택진. 아, 이제 와 맞지. 그것도 맞아. 이제 막고 계시니까. 택진이 형. 물론 뭐 용무도 고맙긴 하지만은 뭐 봉준이가 고맙지. 왜냐면 이 나이 더 우리 40 넘으면 이제 보라란 판을 못 해. 나이가 앞에 사자가 붙어버리면은 내가 내 기준에는. 네. 근데 봉준이가 마지막으로 내가 37살이니까 올해까지는 내가 보라 좀 하고 싶다. 마지막 남은 열정을. 그래서 봉준이가 그래도 뽑아줘가지고 무현태에서 봉준이한테 진짜 고맙지. 맞아, 맞아. 그런 거야. 내년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아니 너무 이제 우리 멘터가 너무 틀린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민폐 끼치는 게 싫어서. 그래도 토마토 영입하고 나서 좀 달라졌긴 했어. 프레시 되긴 했지. 달라지고 뭔가 좀 어린 여자가 좀 까불까불하니까 야이년 하면서 좀 약간 시선이 맞추기 신선해지긴 했어. 확실히 사적으로 많이 보면은 그만큼 존나 친해지긴 해. 맞아. 카메라 없을 때. 카메라 없을 때가 달라. 그게 제일 중요해. 난 갑자기 궁금한 게 비글즈는 좀 방송 아니고도 좀 만나는 편이야 아니면? 솔직히 나랑 철구랑 거의 진짜 매일 보듯이 했었지. 그냥 막 가볍게 만나서 커피 한 잔하고 커피 한 잔하고. 안나오니까 또 혼나잖아. 형은 나이가 아니라 성 드립력 때문에 보라까지 한 겁니다. 맨날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가가지고
저 뭐야 딸기랑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철구는 이게 뭐 비싼 데서 먹을 줄 알지 기사 식당이나 이런 맥락 이런 데 좋아해 그래가지고 나도 인천 살잖아 그래서 맨날 철구랑 같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로 가가지고 차 안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카페 갔다가 바다 갔다가 되게 도움되지 않아요 맞죠? 마크로한테 엄청 도움되죠 둘이 잘 맞아 그냥 좀 사적으로 얘기하면 좀 잘 맞아 근데 그렇게 친해지니까 또 크루 활동 이제 방송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이어지잖아 너무 뭔가. 좋지 형님은 어때요? 뭐 좀 나는 어떤 누구? 아니 그 뭐 아 대세 고마운 사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무엔터 뭐 좀 사석으로 무엔터? 아. 무엔터 사석에서 난 맨날 얘기해 좀 사석에서 같이 좀 만나서 술도 먹고 그러잖아 근데 사석에서 아직까지 좀 그래 아 그게 왜 그러냐면 형님 나 솔직히 들었거든요 형님 와이프 때문에 그래 눈치 보이지 아. 왜냐면은 형님 와이프니까 싸울까봐 형수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결혼을 하면은 만약에 형이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여자친구 아 결혼 안 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불안해 안 돼. 아~ 와이프들. 아~ 아, 우리 형도 그렇대. 맞아. 맞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 케이스니까 이건 근데 이건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맞아, 맞아, 어쩔 맞아. 수 없는 부분인 거 같긴 해. 나는 형 말씀하세요. 결혼을 하면은 꼭 그 뭐 집에 들어가야 되는 통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형님? 아, 없어. 아 형님 그냥 확 저지르면 안 돼요? 막 저질러. 나도 이제 저지르고 어쨌든 싸우고 그러거든. 상관없어. 자기 하게 되면 하긴 나름이야. 그거는. 근데 이제 실수해서 그래. 아. 뭔가 말을 못할 실수를 했어 내가. 선을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침에 들어 말을 안 하고 아침에 들어가. 그리고 싸우고 그냥 끝내. 아침만 끝이야. 그 다음에. 근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버렸어.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거는 아 나는 이걸 아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선을 넘으면 안 돼. 형님이 그게 좀 철두철미 하실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난 무조건 일단은 놀면은 아직까지 놀다가 가서 싸우는 거야. 아. 허락도 안 받아. 그냥 놀 땐 전화 꺼버려 노는 거야. 근데 아예 해뜨면 들어가. 얘랑 용이랑 놀다가. 근데 그러다가 노는 건 괜찮은데 이게 그런 상황이 나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아 안 되겠다. 물만유와 룸유. 아 형님이랑 이제 코 삐뚤어질 때까지 한번 진짜 밤새고 한번 술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날 잡아서 먹자. 근데 이 형이 코 삐뚤어질 때까지 안 먹어요. 왜? 취하면은 그만 먹어요. 아 그래도 일단 그게 나 끝까지 있지. 기분이 책임감은 끝까지 있고 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나니까 뭐냐면 털치지 말아. 노가리 까는 거 좋아해. BJ들이 우울한 애가 있고 잘 되는 애가 있고 존나 잘 되다가 삐뚤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만나면은. 어두 새끼 존나 우울한 얘기만 해. 맞아 맞아. 근데 어두 새끼는 어두 새끼는 형 뭐 이번 달에 1억 찍었다 2억 찍었다 이런 말만 해. 근데 그런 자랑 다 그러고 나는 딱 만났을 때 즐거운 새끼. 아. 그래서 내가 용을 좋아하는 거거든. 아. 만났을 때 그냥 서로 드립하고 누구 막 이렇게 그래 재밌게 얘기하고 그냥 그 상황에 노는 분위기에 딱 맞게 그 상황에 즐거워야 미래도 있고 하는 건데 조금 우울한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면 노잼이거든 BJ들끼리 모이면 약간 보이지 않는 서열 같은 거 알지 있어. 그거 알지 똑같은 그런 비류가 있어 그게 재밌어 맞아, 맞아. 옛날에 잘 나갔을 때는 그냥 그런 새끼에서 야 씨발 꺼져 막 이랬었는데 들어주기도 지금은 아니, 그런 얘기 못해 역겹고 아니 코트 형은 좀 이 사람 이렇게 뭐 좀 그 사람 그 봐가면서 대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술자리를 조지는 새끼들 있으면 난 그 새끼들이 싫어. 맞아. 맞아. 나도 약간 분위기 흔들리는 스타일. 똑같아. 나도 약간 만만형 마인드야. 내가 뭐 우울한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어도 속으로 삭힐 것이지 왜 여기 앞에서 막 뾰루퉁하게 막. 누구 사람 있는데. 그러면 형 나 진짜 씨발 좁도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놀러 가갖고 나 진짜 미친 듯이 재밌게 놀고 노는 자리에서 놀면 나 좋아해줘. 너랑 안 놀 건데? 학수는 방송이니까 아, 미안한데 너는 오늘 보고 그냥 좀 저기 서서히 가까워져야지 가까워져 갑자기 앵길라 그래 그래서 아웃소싱이야 아 근데 코트에 허벅지 안다 이거야 애정결핍이냐? 아 이제 애정결핍이야? 아니 형이랑 친해주실대요 애정결핍이 아니라 형 난 솔직히 말할게 나는 형을 언제 팬이 됐냐면 예전에 비글즈 술 먹방 할 때 형 우는 거 보고 팬이 됐어요 아~ 왜냐면 내가 알던 코트는 지 고집 존나 세고 자기 방송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 인간미를 봤어 나는 근데 그거 그래서, 사실은 민심잡기 용이야 아 그래? 민심잡기 용이지 악어의 눈물이지 마지막에 싹 여기서 울어주면 뭔가 그게 희노애락이 딱 완성될 것 같은 느낌 휴머니즘이 나오잖아 맞아 맞아 엔딩 24시간 방송할 때 마지막쯤에는 뭔가 울컥하는 게 있거든 누구 방송이었어요? 어? 그때 비글즈 그 철구 내 방송이었지 자식 뭘 바랬던 거예요? 그치 머릿속은 다 유튜브 각밖에 없지 나는 고맙던 사람 나도 세 명만 말할게 다 세 명씩 말하니까 일단 여기 있어 오 코트 만만 들어갑니다 오 진짜? 아 그럼 얘가 아니네 어? 아 이 새끼도
근데 학수야.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을 구걸해? 이 새끼야, 막 구걸한. 그치 새끼도 아니고 야. 학수야. 아니 이게 아니라. 왜 말을 그렇게 해? 친구들 이게 여러 명 모이면은 아 나 좀 좋아해 좀. 이 사람은 족같아. 아 그게 아니라. 어. 이 정도면 태국 가서 잘라야 돼. 세일을 한다고 그래. 너는 감정이 지금 남자 감정이 아니야. 여성 호르몬이 얘는 전 나와 아니, 지금 보면은 아니, 나와 있어. 좀 있으면 불어 얘는. 아 일단 어, 아, 아, 아 이거 먹고 그리고 한 명 더 말할게요. 어, 그 그래. 이유를 말할게요. 그리고 중균대 한 명 더 하면은 이노 영인. 아. 왜냐면은 일단 중규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진짜 힘들 때 밥도 안 먹고 제가 58kg까지 빠졌을 때 73kg에서 15kg 빠졌었어요. 완전 해골일 때 머리도 안 자르고 진짜 수염 길었다가 방송할 때 이제 밀었었는데 그때 중규가 나 밥 먹으라고 대게 먹으러 가자면서 먼저 말해가지고 인호랑 영민이 형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아~ 근데 이제 내가 밥이 안 넘어가니까 술만 먹다가 다른 친형이 나 또 걱정돼서 올라가서 친형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인호도 그때 안 씻고 연락 받자마자 나시 차림에 모자 쓰고 왔었고 아무튼 마스크 쓰고 왔었고 영민이 형도 그랬었고 두 명 다 하면은 이제 무조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코트 형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카톡이 아닌 전화를 했어요. 어. 아니 글은 쉬우니까. 맞아. 근데 어려워요. 맞아. 족같아 이거. 전화로 한 그래도 초반에 두세 번 전화 왔었지. 전화 안 받으니까 사야 언제 통화 가능하냐? 어 통화 한 통 하고 싶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 그거 보고 전화 안 받으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전화 안 받을래. 그거 보고 제가 전화를 했죠. 양아치. 나 원래 세아를 양아치로 알고 있었어. 왜 양아치였냐? 왜? 딱 봐도 껄렁껄렁해 보이고 뭔가 좀 까불까불하니까 어, 까져 보이고 그 강남 특유의 싸가지 없는 남캠 느낌. 맞아. 아니야 내가 솔직히 그렇게 봤어. 왜냐면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아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아싸리 중규 같은 경우는 네. 옛날부터 걔는 사람 좀 챙겼어. 아~ 강남 느낌 강하긴 하지. 근데 그러면서 안에 약간 우정 좀 약간 그 남자들끼리 그 그런 게 있어. 중규는. 근데 세아는 뭔가 항상 보면은 이제 야비해 보이고 좀 약간 뺑질뺑질 어, 졸렬해 보이고 이고 소인배 같아 보이는 거야. 졸렬까지 나왔어. 그래가지고 뭔가 예전부터 그렇게 막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 근데 어 막상 만나고 술 한잔 해보니까 어 전 진짜 너무 좋아요 형. 형 진짜 형 맞아.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나 남자다운 애들 좋아하거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어 이 새끼 약간 좀 남자다운 구석이 있네. 그러니까 그 후로 다르게 봤었지. 서는 게 중요해. 맞아. 그래서 코태한테 고마웠어. 전화도 딱 뭔가 암담하고 뭔가 우울할 때 딱 전화가 또 와. 한 두세 번 정도 왔었는데. 뭐래 전화해서?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괜찮냐? 언제 방송을 어떻게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할 때 첫 통화는 한 2, 30분을 했어요. 어, 와. 2, 30분을 하고 뭐 그래도 세아야 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게 힘이 됐었어요. 어 그리고 만만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힘들 때 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집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니즈를 냈어요. 제가 니즈했는데 캐릭터를 내놨어요. 캐릭터 내놨는데 지금 못 팔고 있는데 친형이 니즈를 하고 있었고 안 팔고 있는데 만만이 형이 저 캐릭터 살 때 옆에 그 뭐라 약간 보증서다시피 옆에 같이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치, 방송 캐릭터 방송 안 하고 나왔지. 방송 없을 때 캐릭터 형이 보증서 주고 옆에 있고 캐릭터 사고 또 한 잔 형이 또 소주 한 잔 소고기 한 잔 먹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만만이한테 너무 고마워. 왜냐면 만만이 그때 방송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원래 하는 날인데 월요일 날 쉬거든요 형이. 맞아. 월요일 날 쉬는데 그날은 미리 이제 저 뭐 방송을 하면서 리지 캐릭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지인이라서 방송 쉬어야겠다 하고 쉬었어요. 쉬었어. 맞아. 그러다가 또 봉준이 합방이 있어서 봉준이한테 달려갔다가 또 맞아. 왔어. 맞아. 얼굴 보고 인사하고. 맞아. 아 씨발 존나기네. 맞죠. 아니 근데 미담은 원래 길게. 아 너무 길어. 맞지. 근데 이 새끼가 진짜 간사한 새끼야. 원래 혼자 집가 아니면서. 집가 아니니까. 집가 아니니까. 할 때는 어. 더. 다 더. 원래 그래. 더. 어? 다들 막 열어가지고. 아, 코트가 원래 진짜 이기주의야. 원래 진짜. 마음속에 너 진짜 악마가 있어, 새끼는.
아 근데 그래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대세가 그래도 악랄하게 살진 않았어. 에이. 아 진짜 악랄하게 쓰레기처럼 살았으면 솔직히 이렇게 달라. 하지도 않았어. 근데 좀 씁쓸한 거는 BJ 세계에서 악랄하게 살아도 있잖아. 위치가 높으면 다 인정을 해. 인정해줘. 아, 그, 그러고 있어. 맞아. 인정해줘. 잘 나가면 다 인정해. 확실히 시청자가 권력이고 힘이야. 맞아. 또 잘 나가야 돼. 똑같지 않니 학수야? 어? 왜 학수한테 말해. 맞지? 그건 맞아 학수야. 그건 근데 미안한데 형은 잘 모르잖아. 난 나도 느껴. 왜냐면 같은 행동을 해도 누가 하면은 별거 아니고 같은 행동을 했는데 내가 하면은 존나 비호감이고. 아이 그래도 이런 게 있어. 아, 이등병과 병장의 차이야. 아, 맞아 맞아. 같은 말을 해도 이등하면 뭐하냐고. 병장이랑 웃어줘. 자 그러면 이번에 인호. 인호 세 명. 나? 응. 일단 짱다. 내 예상은. 그치. 인정? 고맙긴 하지. 짱다는 사이드. 다른 쪽으로 챙기는. 방송적으로 약간 좀 고마운 사람들은 일단 연보성. 인정. 보성 인정. 그리고 조건이지. 남순이. 하면 빠라. 생기지장풍님 별풍선 백국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멧돼지 코트형 조코랑 헤이. 평생 같이 가져요. 맞아. 그리고 약간 좀 사적으로 많이 챙긴 사람은 세야. 나 궁금한 게 네. 중규가 니네 대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싫어가지고 준비 칭찬을 하고 싶지가 않아.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케이 칭찬을 하고 싶지가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족같은 거야. 이러니까 내가 그걸 왜 얘기를 해. 감사합니다. 이게 족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박준규 칭찬 하고 싶어도 해면은 뭐 대장이네 뭐 이런. 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 세야 힘들 때 준규랑 해가지고 같이 갔었을 때 준규가 연락을 너한테 해가지고 니네를 모아갖고 왔잖아. 모았다기보다는 우리 단톡이 있었는데 야 얘들아 대세 힘드니까 대장 맞네 집에 가서 맞지? 그러면 아 그러면은 그게 리더야. 리더십이 있죠. 아 그럼 그 단톡방은 일단 대세가 없는 단톡방이었다. 아 있었는데 있었는데 대세가 아니었던 상황이었고 야 대세 집 가서 밥이나 한번 먹자 해가지고 같이 간 거죠. 근데 인호가 이게 있을까? 나는 제가 난캠 잤어 했었잖아요. 난캠 잤어. 내가 난캠 잤어. 잘 될 때는 내가 대장이었어. 아~ 그래서 그때가 있어서 나는 K부하 프레임이 없는데 이 새끼는 해코 시절 때 알았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프레임이 K부하가 된 거야. 칭찬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칭찬인가 이게 나는 칭찬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 좋은 야 거기 거. 멤버가 누구누구 있니? 누구요? 멤버 무슨 남편 멤버. 멤버 K 세아 영민 나 영민 아 확실히 그 강남 저기네 카르텔 수발 새끼들 강남 주소 갈 때 너 이렇게 안 좋게 본다니까 형님 딱 봤을 때 이미지는 진짜 더러워 보이죠? 저희만의 인정이 있잖아 진짜. 왜? 더럽긴 했잖아 쿨하게 넘어갈 개새끼야 뭘 보자고 인정을 해야 돼 야! 노순이 또야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아 좋아 나는 안 돌아왔다고 야, 이런 대화를 해야 돼 인호가 이 집이 풀리네 인호가 이 집이 풀려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근데 연보성, 남순, K, 세아까지 세아는 사적으로 되게 많이 챙겨줬고 나를 옛날에 어렸을 때 네, 보성이랑 K랑 남순이는 방송적으로 진짜 많이 덥지. 보성이는, 내가 보성이한테 고마운 거. 길게 해주세요. 보성이는, 어떻게 보면 보성이랑 나랑 또, 또 껴있잖아요, 현명이. 그래서 이간질 엄청 당했을 거야. 근데 내 반대로 내가 연보성이었잖아? 김이도 손절했어. 왜? 왜냐면 보성이는 메이저고, 시청자도 많고, 또 약간 나를 손절할 그런 기회가 많았어, 솔직히 말해서. 이러니까 K 뭐라고요? 빡가리. 아니, 나 좋은 얘기는 좋아. 난 이게 참 잘못됐어. 맨날 빠니까. 아니 빠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는 사회에 많이 알려지는 거 아니야? 뿌리아는 그렇게 빨았어 봐. 까맣겠어? 미담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해? 아니 난 답답한 게 뭐야. 좋은 얘기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아니 맞잖아. 야 너네 너네끼리 모여가지고 뭐 목욕 뭐 사우나도 가고 그러냐? 아 보성이랑 많이 갔죠. 남캠 적스끼리는 사우나 안 가고 맨날 저기 클럽만 다니냐? 다른 사우나 갔어요. 왜요? 우리는 꽃 한 줄 탔지. 내부자들. 그때 맞지. 남자들끼리 사우나 같은데 가야 되는데 맞죠? 그래 금방 친해지긴 해. 서로 재보기도 하고 하고. 맞아. 그런 얘기하면서 금방 친해지지. 마사지도 받고 이러면서. 맞아. 마사지 무슨 마사지? 건마. 건마 좋지. 아로마. 아로마 스포츠 나 너무 좋던데. 모인 싹 풀리잖아. 그럼. 아 그래 또 누구 있었지? 한 명 더 고마운 사람? 염남캐. 아, 염남캐. 염남캐에서 약간 사적으로 가면은 세하고 또 짱단 또 다른 쪽.
네, 뭔가 내가 방송을 짱다 했다 그러면 짱도 부담스러워하니까. 왜? 영민아 듣고 있지 넌 없다. 그렇게 5년을 놀아봐. 너는 그냥 못내기만 하는 애야 그냥. 아니 그거는 이거 냉정해야 되니까 영민이 형 나랑 같이 커왔어. 응 맞아, 맞아. 나랑 같은 위치에서 같이 커왔던 거고 내가 밑에 있을 때 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 도와준 거는 그 세 명들이 솔직히 맞아 팩트야. 나 좀 궁금한 게 영민이는 뭐 좀 편도결석 같은 게 많이 꼈나? 아니 왜냐면 목소리가 존나 이상해. 그거 못 느끼냐? 가까이서 얘기해봤어 영민이 형이랑?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얘기해봤어요? 안 해봤어. 냄새 오져요 진짜.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결석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아 여기에? 네, 결석이 많이 껴있어. 이거는 영민이 목소리가 신체적 결함이야. 여기 뭐 수채구멍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건데 왜? 약간 말을 에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발성 잡대는 거야 발성이? 이상해 목소리가. 근데 뭐 그러니까 알잖아 너도 그 약간 나는 영민이가 말하잖아요. 옛날에 훈련병 때 생각나. 왜? 외치잖아 가스 가스 가스. 아 진짜로? 바로 외쳐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장이 안 좋구나. 무슨 냄새가 나길래? 자랑이랑 교실에서 냄새 나긴 나는데 뜨거워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매너뚜껑이구나. 예. 네. 나 사람 존나 잘 본다 맞지? 목소리만 듣고 대세랑 나랑은 진짜 걱정이 좋았지. 속을 가버리네. 속을 가버리네. 내시경 받으라고 하고 던졌거든 그냥? 어. 목소리가 이상하길래 영빈아 그 양배추 좀 먹어야 돼. 분명히 장이 안 좋을 거다. 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새끼 장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던졌는데? 어우 씨발 맞네. 어 신기하다. 새끼 잘하네. 근데 고치긴 해야 돼 영빈이 형. 당사야 이거. 목소리 듣고 속을 알아버려. 나는 한 번씩 그 생각이에요. 영민이 껌 씹으면서 말하는 냄새가 나. 나는 가끔 이 생각, 이 새끼 홍어 씹고 있다. 진짜로. 야, 홍어 껌 알아? 홍어 껌. 아, 영민이 형이 그거에 미쳤다.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아서 맨 처음에는 뭐 다이어트 껌 씹고 가을에 때 이제 뭐 하는 줄 알아요? 가그린이나 리슨 있죠? 그걸 삼켜요 그냥. 아 진짜로? 아예 행동을 삼킨다. 아 그냥 먹어. 시켜버리는구나. 가그린을 그냥 먹어. 그래서 여기서 아니, 아예 어느 냄새가 나길래? 아 진짜 이 새끼 팩트 친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먹어? 리스텐 어떻게 그래, 먹어? 어떻게 먹으면 족대 임마. 진짜 팩트야. 에바디 그거. 이거 팩트인데? 진짜 팩트야. 물어봐. 아, 페리 안 넣었죠. 상사나 페리에 좀 정도는 장 꺼내야 되는데. 아. 갈라가지고. 진짜 팩트. 아 근데 오늘 영민이 형 없는데 영민이 형 지분 한 30% 되네. 근데 이거 좋아해. 아 좋아해 이걸. 아, 좋아해. 아 지분이 한 30%인데. 언급 해줄 게 어디야? 아 그건 맞긴 하지. 이제 이거 몇백명인데. 야. 그리고 영민이는 양치를 잘 안 하거든.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백태가 존나 많잖아. 나는 소금을 안 찍어 먹길래 소금은 나는 혀보고 소금 올려놓은 줄 알아. 아 진짜. 혀 먹길래. 아 입이 시라니까. 남편 좀 줘봐. 아 개웃기네. 아 근데 나 요즘 약간 아프리카 너무 롤판 같지 않아? 아 맞아. 아니 방금 형 놀 하고 형 왜 안 하세요? 아니야 나 모바일 롤만 하는데. 아 롤이야. 아 뭐야 이거. 아, 보면 알게 하는데 위에 보면 다 놀이야. 아 그니까 요즘 너무 롤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무슨 먼 CK 해가지고 낄까 말까 나도 진짜 지금 각을 엄청 고다가 고정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난 이제 오늘 공지를 올렸어. 형님들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뭐 이게 롤 나가면 미션 같은 것도 많이 걸어주시고 합니까? 했더니 댓글에 고정 3천은 싸코 해라 무무시나 이러더라고. 왜 요새 3천 고정이잖아요. 고정 탄탄하지 않아요? 아이 난 그게 고정이 아니지. 컨텐츠 할 때만 적이지. 아닌데 형 요즘에 컨텐츠 아니어도 그냥 소통할 때도 에이. 고정 많던데. 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고정 3천 전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뭘 하든 봐주네. 뭘 하든 봐주네 3천. 그걸 만드는 게 존나 힘든 것 같아. 진짜 힘들지. 열심히 하자 이놈아 진짜. 어 저거 좋아. 아니 너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해야 돼. 아 학수 너는? 어. 아니 너는 그 시조새 딱가리잖아. 아 내 형이 내 형이 형이 너 가방속을 보고 얘기해. 아니 나는 제끼고 있는 얘기해. 아 인호는 보이니까. 아 그럼 맞지. 인호가 딱 만족하는 그 고정 숫자는 몇이야? 전 진짜 딱 1000명이요 진짜로. 에이 아, 정말 낮게 잔다. 너무 겸손해. 너무 낮게 잡는다. 참 보잖아. 아, 그 정도는 되잖아. 1000명 안 봐요. 형 얘기 좀 하자. 되잖아 왜. 야 척척하지 말고 말해봐 솔직히. 진짜 다 걸고 1000명. 전 지금 고정 400이에요. 진짜 고정 400이고. 아 근데 정확한 고정이 기준이 뭐야? 고정은 나는 내가 봤을 땐 내 기준은 그거 같아. 그냥 뭐야? 방송 켜고 1시간 내로 딱 차는 그거. 그냥 아니, 내가 그냥 캠 앞에서 게스트 없이 소통하는데 혼자 얘기하고 있을 때 봐주는 거. 맞아 나도 인정. 내 기준에서는 새야 안녕하세요 뭐 새야 시작합니다 뭐 어그로 방지 없이 켰을 때 1000명 이상 들어왔을 때. 근데 그게 진짜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어야 들어오거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딱 그 기준의 고정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세는
나는 아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냥 아이 새끼도 아 척척척 존나 하네 아이 냉정하게 제가 돌리 말고 말해봐 아, 말해봐 마이너 10세키도 굴리면서 안 들어오는 거 어. 요새 오픈 한 천? 천? 만만히 형님은 아 지금 현재로 현재? 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형님이 생각하는 그 고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형님 딱 고정은 2000이야 2000? 형님 근데 거의 돌덩이니까 형님 척척하지 말아 해서 어 형님은 척척하지 말고 나는 척척하지 말아 해서 거짓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600이요 형님 나는 솔직히 나 고정 솔직히 한 1800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진짜 단단하네 어 인원은? 나는 좀 있어. 내가 그 만약에 그냥 진짜 찐 고정은 한 3,400인데 한 짱다 팔면 800에서 1,000. 어. 진짜 리얼 고정은 한 400. 다들 너무 겸손하시다. 고정은 싸면 뭘 해야 되냐? 아, 좋다. 고정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시간이 쌓여야 돼. 경험치처럼 어. 쌓여야 되는 것 같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어려워. 네. 진짜. 아, 진짜. 아, 이 시간 나한테 무슨 노래하는 심장이래. 아프리카만 아니, 왜냐면은 아이브 심장. 난 노래 세 곡을 키는 게 국룰이야. 아이브 심장. 요즘 쇼미 노래 좋잖아. 맞아. 일부러 노래 틀어놓고 노래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노래하는 심장이래. 그 사투리 쓰는 분 그 노래 좋더라라고. 노래하는 심장이. 어. 아, 근데 심장이 심장이 요새 그거 하더만 광고비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DJ들 막 심장이 이제 공지도 써요. 그게 이제 그거지 예. 그 저 공지도 써요. 어 맞아 그거 그 포스터 띄우는 거. 뭐 대상 아니면 뭐 누구 생일 팬들이 해주는 거야. 어. 팬들이 별풍선 쏴주고 그걸로 해주는 거야. 1대2대 상금 막 이런 하루에 이런 식으로. 우리 학수 고정은 몇 명인데? 아 저는 고정이 없죠. 솔직히 말해. 아이 말해봐. 말할 그게 없는 게 저는 뭐 진짜 없어요. 그냥 한 뭐 저 뭐 얼마나 되나 한 50명 되나요? 모르겠어요. 에이, 왜 그래? 네, 진짜 모르겠어요. 50명인데. 50명이면 방송하고 싶니? 근데 형 그거 알아요? 뭐? 예, 그 50명이 나한테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 그럼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욕먹는데 그 50명이 보석 같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50명만 있으면 솔직히 좀 텐션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라를 하면 컨텐츠를 하죠. 근데 컨텐츠를 하면은 또 그래서 1,000명, 2,000명씩 3,000명씩 봐주니까 고정을 모으려고 해봐봐. 어 그치 그치. 어, 그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지. 이제 확실한 거는 컨텐츠를 하고 시청자가 뭐 유동이든 뭐든 많으면은 재밌어. 아 그건 맞아. 어. 학수는 확실한 팩트야. 학수 그러니까 코트가 인호도 그렇고 코트가 얘기하면은 좀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아 왜냐면 필요한 얘기만 해.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이 형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거야. 나한테 그냥 딱 어차피 안 친하니까 이 새끼 냉정하게.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새끼가 PSC 좆대네. 아니 그런 까면 안 좋아. 아 근데 이게 코트 형 말하는 거는 드립이야다. 아 장난이야 장난친 거. 장난이야. 알지 알지. 반만 듣고 반을 흘러야지. 근데 진짜 이런 역할이 필요해. 아, 여기서 인정. 그냥 앉아가지고 무슨 뭐 뒷방 누인네들 마냥 여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재미 존나 없어. 존나 없죠. 아, 보는 사람들이 문제야. 내가 아는 얘기 또 하고. 맞아. 이런 얘기를 좀 킬패스 해줘야 돼. 난 좋아. 코트 형이 나한테 관심 가져줘. 아 근데 너무 좋지. 어, 난 다 관심 있지 진짜. 아 진짜. 관심 없으면 말도 안 해. 나 이 형이 나한테 이 정도로 알고 있을지 몰랐어. 그러면은 형 코트 형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은 이제 솔직히 말할게요. 냉정하게. 솔직히 좀 잘 나가는 BJ들은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생각한 학고들이 이제 섭외를 와도 솔직히 말하면 나가서 내가 득이 될지 안 될지 계산을 합니다. 일단 족같아. 나는 섭외 맞죠? 그쵸? 기분이 들어. 형이 생각하기에 형이 합방을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아니 족같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 계산기가 바로 되지. 그러니까 다른 합방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나와주면은 아가리 털고 1인분 하겠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나를 이제 껴넣은 거잖아. 시조새가 족같다 이거야. 10새끼가 계속 불러. 병신같은 새끼가 죽여 죽을 자리가 있고 있는데 동시가 새끼가 사람 보고 죽... 아, 그 새끼 솔직히 뭐 유튜브 올려도 뭐 별로 도움도 안 돼 맞잖아 아 근데 존나 불러 미친 새끼 눈치 없이 씨발놈이 근데 형 걔보다 못하는 게 나잖아 지금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잖아 그 여기 있는 멤버들이 좋잖아 아니 세월을 가리면 되잖아 가리면 돼 너는 가리고 너는 어차피 화면 자를 거야 제대로 물어버리네 편집자 여기 화면 잘라 아니 가리면 되잖아 근데 거기 멤버들이 다 누가 누군지 몰라 아, 개웃기네. 그래도 오늘 자리 선정 좋았나요? 어, 너무 좋아. 끝자리 좀 너무 고마워. 잘라면 되니까. 알아서 끝자리 가서 너무 좋아. 목소리 어떻게 되냐? 목소리는 이제 자르는 거죠. 변주를 하니까. 아, 그래서 이 새끼 얘기할 때 내가 말 많이 안 하잖아요. 아, 이거 자르는 하는 것도 많이 가니까. 아, 일부러, 인정. 말 그거야. 아, 일부러. 아, 바로 그거지. 아, 일부러 대 얘기할 때 얘기 안 하냐. 아, 그럼 나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형 올리는데 형도 잘라버려 그치 미안해가지고 모자이크 대박 아니고 여기가 너무 엎치기 같은 거 쌀 해가지고 여기다 딱 해놔 그러니까 콩바지를 얼굴 가야 했네 이야
대단해 대단해. 나는 뭐라도 뽑고는 가야 되거든. 어, 어, 방송 꼬랄 수 없잖아. 나가서 무리푼으로 갈 순 없잖아. 그 방송인데. 야 상선아 앞으로 목소리 변조한 헬륨가스 들고 온다. 아 좋네. 한잔 합시다. 또 오케이. 야 근데 확실히 코트형까지 들어오니까 오디오는 아 잘해 재밌지. 좋다. 자 아프리카 BJ들이 이제 골든블루 존나 팔아줬을 거 아닌죠? 맞아 맞아. 맞아. 어디만 갔다 오면 무조건 골든블루야. 그 이정재랑 정우성 뭐냐 발렌타인? 예. 그거 이상이야. 맞아 맞아 맞아. BJ들이 맞잖아. 많이 많이 해요. 난 이거 높은 단계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 이거 다이아몬드야 지금. 이거보다 더 있지 하나 더 위에. 이게 끝 아니에요? 어, 이게 아 제일 높은 거야 이게? 아 골든블루 이게 다이아몬드. 예비가 10병 사피루스 다이아몬드. 그치. 아 진짜? 이게 제일 높은 거야. 어쩐지 부드럽더라. 이거 한 병은 얼마나 해? 새끼야. 이거 한 병은 시중에 얼마나 해? 그냥 이제 뭐 시중에 이거는 가게마다 틀리지. 아 가게 말고 시중에 다이아가 한 8만원 9만원 하나? 차이 많이 나네 그 전 단계랑. 전 단계는 한 3만원 5만원.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이런한테 물어봐. 아 7만원 이게 한 편의점에 사면은 한 4-5만원. 일반 술집 가면 17만원. 근데 약간 좀 위에 가면은 위에 가면은 한 25만원? 오! 위에 가면 한 50만원? 그런 느낌? 아, 50만원까지 하는구나. 아싸리 우리가 좀 약간 솔방 위주로 좀 다들 가득고 있잖아. 네. 서로 좀 부르자. 그러자! 그러자. 나 비글즈 될 때까지만. 아, 저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형님. 네, 아, 진짜. 비글즈 다 시작하기 전까지만 한번 같이 좀. 그러자. 자주 모임 좋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만 불러주시면 가죠. 나도 진짜로. 쓸모 있으면 불러라. 누나 슬프네.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그치. 그거 맞지. 그거 미안해. 근데 아프리카. 아니 어쩔 수 없지. 이건 냉정하지. 형 다음에 제가 형 불러주시잖아요. 빡가처럼 마스크 쓰고 갈게. 다음에는. 아니 진짜로. 준비 다 하고. 마스크 쓰고 갈게. 나 일단 이노랑 할게 먼저. 오. 좋지. 같이 해야지. 근데 저를 쓸 데가 있어요 형님? 만약에 형님 그러니까 저를 어디다 쓰실 건지 궁금해요. 만약에. 너 역캠 싸게지. 역캠 좀 데려와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역캠들한테 1대 뭐가 뭐 카톡하기가 존나 애매. 해 아, 자신 있어요. 합방하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형님이 혼자 역캠을 섭외하기에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여자친구도 그것도 신경 쓰이고 애매해. 맞아. 그거 와줄 수 있니? 맞아. 여친이 없었다면 다 부를 수 있지. 아, 다 부르지. 뭔가 미끼가 있어야 돼 역캠들한테는. 아름이가 억제기야. 근데 별로 질투 안 하는 것 같던데 아름님은. 아름이 질투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부르려고. 아 진짜 안전하구나. 원래는 이제 합방하고 싶은 거 알아서 이제 비글즈가 딱 돌아가니까 가가지고 이제 다들 머리 맞대고 이제 좀 짜면은 컨텐츠 바로 나오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나도 좀 아름이 형이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써요? 안 써. 형님. 안 써. 근데 달달강만 잡지 말래. 진짜 신경 안 쓸까요? 안 쓰지. 와. 쓸 게 뭐 있어. 아름이 자체도 신경 안 쓰는구나. 열혈이랑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 프사가 없어. 프사에 나랑 찍은 사진 같은 거 다 지워놨어. 폰이 두 개인데. 아~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기 역캠 마인드대로 가겠다. 이거고 이제 각자 이제 노선이 있는 거지. 그럼 여지를 남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그걸 이해를 해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나는 소유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소유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그럼... 형님 카톡 포사가 아름이랑 지금 커플 사진이에요? 그래서 나도 지금 나 지웠어. 얘는 해바라기도 아까 보니까. 나 지금 고양이 사진이야. 아! 아까 보니까 꽃이던데 아까 막 꽃 같은 거 있는 거 그랬어 그냥. 어 진짜? 와 1인이니까 확실히 프로식이라고 왜냐면 내가 걔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그거 맞지 솔직히. 너도 여자친구 사귀면은 여자친구 어쨌건 역캠인데 네. 너한테 좌지우지 되고 휘둘리면은 솔직히 네. 역캠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방송이 안 돼버리니까 너랑 사귀고 나서 전 좋아요 그게. 아, 넌 그래? 네, 그쵸? 네가 먹여 살릴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지만 전 좋아요, 그게. 아~ 소유해드린가요? 네, 소유해드리니까. 난 약간 소유욕 있어요, 저는. 저 소유욕 있어서 뭔가 나만 봤으면 좋겠고. 코트가 진짜 저기, 어디 저 미국 아메리칸이네,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거야? 너무 좀 자기 여자친구인데 그래도 역캠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형님 어떻게 된지 아세요? 떠나요. 그러니까 약간 형님이 너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메리카 마인드고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너무 방관한다. 풀어준다. 너무 풀어준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은 혼수한테 미안한데 이 정도면 거의 계약 서운할 만해. 거의 계약직이야. 미안한데. 아, 서운할 만해. 서운하기보다 서운하기보다는 우리 그런 걸로 얘기를 했었어. 아, 그러니까 이게 한 얘기가 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왜 이런 거 안 해놔? 아, 오빠 굳이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근데 그 말이 맞아. 들어보니까. 나는 어찌 보면 객관적이거든. 들어보니까 내가 걔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신 그런 건 안 하지. 아름이도 이제 그런 건 안 하지. 뭐 식대?
식대 이런 건 안 하지. 식대는 안 하는데 이제 뭐 비키니 사진 같은 거 보내주거나 약간 그 정도는 하지. 아 진짜 이해하는구나. 아, 연예인들끼리도 사귀면 그러잖아. 아, 어, 그럼 BJ끼리 그런 것들은 존중을 해주는 경우도 대리신도 하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이. 비키니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걸 이해해준다고요? 어, 나 이해해줘. 또 일이라 생각하는 거지 뭐. 일하는 진짜,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치. 뭔가 이제 소유를 안 하는 건데. 일하는 거고 걔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열혈이랑 만약에 엮여가지고 걔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어. 나 몰래. 그러면 걔가 족대는 거야. 맞아. 아, 어, 자기도 거기 딱 선을 접어야 돼. 그때는. 어, 아름이도 거긴 선은 지키지. 대인배라고 봐야 되나? 일이고 같이 하려면 잘 되려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왜냐면은 평생 뭐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어. 이게 역캠이랑 사귀어서 좋은 건가요? 그지 이제 일을 하고 이 케이스는 어. 이 케이스 진짜 좋은 거야. 아, 서로 윈윈하고 어. 공적인 건 공적으로 이러지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거든. 근데 이제 만만하지 결혼을 했을 때는 그런 기회는 좀 힘들겠지. 결혼이 아예 딱 아싸리 예정이 돼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렇지. 돈 까고 방송하지 말라 그래야지. 어. 요즘에 약간 지금 진결하는 마인드가 좀 결혼까지 한단 마인드인데 형님은 결혼? 결혼을 아 근데 그건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약간 시기상조인 느낌인 거지. 봉준호 같은 경우만 해도 봉준호도 거의 뭐 그쵸, 그런 쪽으로 이제 세준이 누나 다 한다고 그치.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몰라. 맞아. 어. 확정 지을 수가 없지. 그리고 서로 상견례하고 나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 맞아. 예. 결혼식 얘기하다가 그냥 막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나랑 100%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제일 이상 있잖아. 어, 제일 이상적인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결도 하고 진결도 하고 결혼까지 이어지면 이게 가장 세상 베스트야. 어. 왜냐면 그거는 모든 걸 다 과정도 베스트고 이후의 결과물도 베스트야.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우결과 진결과 해서 결혼 이전에 헤어지고 나서 그런 건 좀 안 좋은 거죠. 서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좀 어쩔 수 없어요. BJ는 어. 평생 따라가는 거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헤어지는 간에.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베스트는 형님처럼 어떤 상호간의 합의하에 서로 방송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하는 거는 그래도 그 과정에선 베스트. 야, 근데 그런 건 안 될까? 헤어지고 어떤? 나서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 근데 형님 그게 그 좋은 거 아닌가? 괜찮지? 근데 형님 될 것 같아요, 형님.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감정도 섞여 있고 만약에 솔직히 갈등이 당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상상이 돼버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난 될 것 같은데. 난 헤어지고 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넌 될 것 같아? 난 왜냐면 아직도. 잘 합방도 했고 아 공식적으로 만난 적 없잖아 합방 아 공식적으로 안 했지 네. 뒤에서 만나긴 했지 아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닌 거 뒤에서 만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만난 사람은 좀 하기 힘들지 그냥 헤어지는 순간 그냥 북한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게 팬덤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던데 나는 서로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아, 뭐, 사람 어 천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만한 빠르단이다 투표하고 왔다 아 빠르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인호도 투표해주세요 형님 여러분 야외 토크는 김인호 그리고 이제 토크 캠방은 우리 형님 아 야, 남순이야 여기에 이제 여기는 어차피 받을 거니까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만만해요 해주세요 짠짠짠 네, 네.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탱크 끌리는 소리 밖에서 나는 거요 강남이라서 양아치 새끼들 많나 봐요 다 토쟁이, 예. 토쟁이고 오토바이 막 아. 마우라 달고 비용신 같은 새끼들 대로 있어가지고 달릴 때가 있어 도배파지고 밖에서 저 뭐야 엔진 소리 크게 내고 돌아다니지 모르겠네 다 불법 중대한 어. 새끼들 다 아, 나 빼고 다 대상 후보네. 아, 우리 아니,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상 후보도 아닌데 여기 같이 방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좋은 거야, 어. 박수야. 진짜. 어, 장르 감사해라. 어. 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어. 학수는 강한 보니까 약간 지는 강박증이 좀 오디오맨인 걸 본다. 멈추지. 아 새끼야 나 새끼야 나 솔직히 말할게. 말을 해야 좀 약간 진행 잘한다는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나 이것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 그게 아니라 제가 딱 정확하게 어. 말할게요. 시조크로 가니까 저라도 없으면 진짜 아 거기랑 여기는 다르지. 아니, 어. 아니 근데 여기도 공백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그 강박증이 생겼어. 그렇지. 그 어. 좋기는 좋지. 너무. 근데 너무 좀 그 진행을 막 진행통을 계속하면은 우리 속으로 아 존나 유난 떠네. 아 이런 생각 들어. 뭐랄까 나댄다. 야 역시 여기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나대야 되는데 너무 나댄다. 뒤지게 나대네. 약간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이 아니 똑같잖아. 아니 지방송이야? 어. 대방송 아니야.
나는 다르나 채팅창에 인호 챙겨 학수 챙겨 이러길래 학수 잘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잘하고 있잖아 했는데 채팅창에 그런 걸 하지마 학수 진행 역시 잘하네 뭐 이런 걸 하지마 그럼 애는 얘는 그 채팅을 보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럼.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변해버리지 말고 내가 변해버린다 그래 올려치지마 왜냐면 좀 약간 좀 방송쟁이들만 모이면은 오디오 하나 채우긴 하거든 그럼 맞지 맞지 나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학수가 반만 있어. 줄이면 될 것 같아 반만 나 반만 줄이면 될 것 같아 이 형이 은근 존나 믿고 와 만만이 형님 아까 형님 없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학수 있어서 고맙다 야 너무 좋네요 그냥 물도 이 형님 거예요. 아니 나 저기 담배 사다 드려야겠어. 뭐 하나 시킬까? 뭐 드실래요, 형님? 뭐 그냥 오뎅탕이라도. 오뎅탕이나 또. 그냥 그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다 시킬게요. 오뎅탕 나 형님. 다른 거는 오뎅탕 괜찮아. 과일 하나. 어 그래. 어 안주 한번 과일 말고 과일 화채. 화채. 그치. 데이터 다 되지 또. 학수는? 아 저는 오뎅탕에 과일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왜냐면 안주는 함 갈게 왜냐면 함 갈게요 싹 다 먹고 싶어 한 개 시켜야 돼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 아깝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희 좀 저 입장은 방송의 하나의 소품이라 생각해 그래 그래 맞지 그래서 나 7인이다구로 존나 까였잖아 이쯤 되면 만만이는 라면이지 전 좀 일단 나중에 치하면 치하면 마지막에 마무리해 치하면이 뭐예요? 아, 취하면, 술 취하면. 취하면. 아, 취하면. 아, 3시쯤에 먹어야 돼. 나 무슨 면인 줄 알았어? 1호, 1호 뭐 먹고 싶은데? 땡기는 거. 하나만 시키자. 제일 좋아하는 거 한 개씩 시키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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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수는. 나는 근데 마른 안주 있으니까 나 마른 안주 그대로 먹을게요. 아, 나 마른 안주 야 잠깐. 아 잠깐만. 아 근데 무슨 피자를 시켜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술 먹을 때 피자 아, 왜 있는데, 먹어? 있어 있어. 아 근데 그 어디 존중은 해주자. 아니 그럴 거면 입맛 좆같네. 왜 물어? 아니 왜 물어봐? 이게 뭐 존나 음식이야 왜 물어봐? 먹을 수 있지 뭐. 아니 무슨 술 먹을 때 피자 왜 먹어? 왜 그래? 그냥 좀 고급져 보이려고. 어디 절감을 하는 게 새끼. 아니 그럴 거면 씨발. 아니 뭐 아니 그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존나 억까기네 아니 뭐. 씨발 때리고 치네. 개억하다. 말도 안 되는 억까지. 아니 피자를 누가 보고. 피자를 누가 먹냐. 왜 그래 이놈이야. 난 아직 기억나. 대세가 나한테 이놈이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내가 눈치 살짝 봤어. 아 먹고 싶은 거? 형님이 끄덕끄덕 하더라. 오케이 편하게 피자 있어. 갑자기 나 무슨 술에 피자를 먹었니? 있어. 그런 부류들 있구나. 애장도 피자로 새끼 있어. 피자 먹거나 기운 출신이야. 피자에다가 나는 이거 마른 안주 그대로 먹고 싶어. 난 이거 만약 이거 다 먹었네. 마른 안주만 시켜. 그러면 마른 안주 모든 마른 안주로 새로 시켜. 모든 마른 안주 다 먹었네. 아까 뭐였죠? 나 화채 형님이 오뎅탕. 나는 그래도 뭐 진한 주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 힘든데 탕수육 어떤 거? 싫은 봐라 내가 먹고 싶어서 아 피자 괜찮다니까 근데 얘 피자 시켜주는데 고르곤졸라 그런 거 피자 시키지 마 아 그런 건 알지 나 탕수육 먹고 싶다 너 고르곤졸라 먹어?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럼 아니 원래 술안주에는 가볍게 아니 왜 이렇게 뭐라고 해 아니 원래 술안주에는 피자 고르곤졸라나 콤비니 가벼운 거 먹어야 돼 토핑 막 하는 거보다 나는 치즈피자 오 맞아 맞아 나는 보족세트에 보족세트에 양념 매운 소스랑 마늘 소스 따로 오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시켜줘 상관아 좋아 오케이. 알았으면 들어온다 누나 좋아해서 한 말인 거 알지? 아 그럼요 알지 이 형씨랑 말도 안 걸어줘 알지 거의 하이에나네 뭐 말만 하면 이 노래 근데 이별나긴 하네 아니 약간 아까는 약간 맞아 좀, 어떤 미친 새끼 피자를 먹고 돌아 이 새끼가 잘하셨잖아 맞지 아니 아까는 되게 만만히 형이 사랑받았는데 알았어 유난을 알았어 아니 만만히 형이 아까도 날 존나 사랑스럽게 했는데 아니 아까는 커트 형 오니까 둘이서 이제 그냥 아 재밌잖아 얘들아 아 형도 이런 분위기 좋아해 이래 이런 맛도 있어야지 그래 존나 깡패야지 방송을 이노랑 나랑 약간 그런 게 있어 뭐? 형들한테 이쁨 받고 싶어 하는 거 있어 아 근데 K가 형이야? 어? K가 만약에 성시대였으면은 아 형! 근데 심지어 이 새끼 88년생이야 나 899 어? 아 진짜? 빠른 년생이잖아 형이네 어떻게 보면은 빠른 89 빠른 89 아 빠른 89면 빠른 친구지 빠른 89면 친구지 오히려 어린 거야 아 그놈의 또 K 동안이긴 하네 동안 살인데 동안이래 형님 그거 형님도 안 하셔야 돼 형님 같은 약간 좀 그 거물들은 형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 뭘 거물이야 내가 아, 아무튼 아니, 형님 프레임. 정도의 위치면은 형님 말 한마디에 그게 프레임이 씌워진다니까요 그래?
이 드디어 좀 벗어지는데 형님이 또 오늘 이렇게 피자 사고 한번 하자. 또 그렇게 된다니까. 야, 피자나 치킨 공주 이런 거 시켜줘라. 그런 거 줘라. 절대 안 시켜줄 거야. 어디서 고급진 걸 처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김현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피자 프레임 괜찮잖아. 그쵸. 그쵸. 아, 이런 걸로 이렇게 돌려버리네. 팬분들 이제 이거 보내겠네. 내가 또 인호 한잔 따라줘야겠네. 인호야, 만약 뭐라고 하잖아. 그 방송이니까 그냥 나처럼 그냥 머리나 끌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러네. 근데 이 형님이 약점이 없어. 약점이 없지. 진짜로. 약점이 없어 진짜로. 코튼 옛날에 진짜 그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노래 방송할 때 진짜 합방 진짜 안 하고 진짜 고집 세가지고 누구 말 절대 안 듣고. 와. 근데 그게 멋있었어요. 저는. 나도 콧방이긴 한데 예전부터 영종당하기 전에. 그거 진짜 멋있었어. 나는 와 이 형님은 진짜. 왜 소식껏 발언하면서. 오, 할 말 다 하고. 아프리카 깔고 까고 숙이랑 욕하면서. 오 맞아. 근데 이제 진짜 시대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당시 진짜 혼자 하면은 고여. 진짜 여여. 고립돼 고립돼. 형님 약간 그 변화를 딱. 결심하게 된 게 뭐 계기가 있어요 아니면 철구가 37만 찍을 때 아니야 그 5천 달이 깨졌을 때야. 어 맞아 그 맞죠. 예. 나 복귀 방송 그랬어. 아 여러분들 저 개인 방송 5천 달이 깨지면 방송 접을게요 했는데. 어 맞아 맞아. 바로 어 진짜로. 아 또 쉽게 수긍하세요 형님. 아 왜 그러세요. 맞아. 아 왜 그러세요. 아니, 타격 안 받는 척하는 거야. 야 5천 달이라니 존나 이 새끼 역경 게 뭔지 알아? 뭐뭐뭐 도화 옆에 두고